자, 오늘의 준비된 두 번째 경기입니다. 자, 앞서서 동부 최강자전이었었는데요. 자, 이어지는 이번 두 번째 경기는 중위권에서 확실하게 지금 중요한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 팀들이라서 긴장감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각각 2승 2패 두 팀 만나게 됐습니다. 네, 하지만 분위기 살짝 달라요. 투버즈는 예. 초반에 2연승을 달리다가 맞아요. 가장 최근에 2연패를 달리면서 좀 약간 좀 주춤하고 있고요. 네. 서울 다이너스티 같은 경우에는 2연승 이후에 최근 좀 아쉽게 풀세트 패배를 했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드리머즈 같은 팀의 현재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면 아쉽게도 현재까지는 흐름상 2연패인데 내용도 안 좋았어요. 맞아요. 1대 3패, 0대 3패를 하면서 자, 오늘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포커페이스전 때는 이제 드리머 선수의 윈스턴보다는 뭐 라마트라든을 사용하면서 다양한 조합을 좀 꿈꿔봤지만 잘 풀리지 예, 못했고 맞아요. 결국 중간에 이제 리거 선수가 들어와서 뭐 디바로 좀 말도 안 되는 플레이를 해준 뒤에 하기로 한스틱 가져왔거든요. 네. 델러스는 말씀하신 대로 좀 0대3 패배를 당하면서 2연패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아마 분위기가 썩 좋지 않을 만한 그런 상황에서 이 경기인데 이럴 때 본인들 실력을 보여주면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게이머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 상대하는 팀도 만나볼 텐데 지금 현재 세드 선수가 또 오늘 경기에서 얼마나 또 많은 걸 보여주고 싶을지 이건 참 중요한 매치가 되겠습니다. 네, 디바도 쓰고 뭐 에코도 쓰고 네. 굉장히 다양한 조합을 쓰는 팀이죠. 자, 그래서 이번 경기 하지만 상대하는 팀 각각 같은 2승 2패입니다만 최근 경기에서 서울 다이너스티의 매력 이런 거죠. 이기든 지든 기회가 갑니다. 쉽게 무너지는 경기 없고요. 최근 두 경기 모두 5곽이었습니다. 아, 그럼 치열한 경기를 좀 펼치면서 네.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느끼는 차이는 뒷라인이 바뀌었다. 아, 네. 맞아요. 크린 선수가 이제 원래 포지션인 서필로 돌아갔고요. 빈다임 선수가 다시 돌아오면서 뒷라인이 좀 안정감이 생겼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이재한 선수의 솜브라를 사용하는 그런 소프트 조합을 쓰면서 네. 확실히 서울 다이너스티가 좀 끈적거리는 그런 뒷심이 생겼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벨로시레 선수가 인생 경기 한번 만들었잖아요. 뭐 지진한 경기였었지만 네. 그래서 후반에 갔을 때 그런 힘 보여주는 경기 있었고 자, 오늘 경기에서 어떻게 보면 2승 2패에서 이게 순위는 3인데 애매한 게 한 번쯤은 또 훅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치다 보니까 이번 경기가 참 중요하긴 하겠네요. 맞아요. 이번 경기를 지게 되면 이제 두 팀 모두 이제 절반 이상의 경기를 한 거잖아요. 네. 순위로 올라가는 게 더 힘들어요. 실제로 2승 3패라잖아요. 다른 팀들 여하에 따라서 순위가 뭐 한 7, 8등 이런 식으로 뒤로 쭉 가는 거고 이 무더위를 뚫고 오셨습니다. 아, 서울을 응원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서울 다녀왔어요. 아, 이런 느낌으로 오신 거잖아요. 네. 왜 또 이제 작년 유니폼인데 저 예, 그러니까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자, 눈을 감고 명상을 하면서 탑드래곤 선수도 이번 경기 긴장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탑드래곤 선수가 좀 특이한 픽을 기존 팀에서 좀 많이 했었는데 네. 드리머즈 오면서 마찬가지로 좀 계속해서 다양한 영웅을 좀 소화해주고 있고요. 그렇죠. 이 팀은 사실 드리머 선수가 윈스턴과 일단 먼저 양 팀의 아나의 모습인데 본래 포지션으로 돌아왔다 이런 말씀 해주셨었고 전체적인 스코어를 보면 뭐 서로가 뭐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일단 데미지에서 크리닝 선수가 조금 더 좋고요. 그래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근소한 차이죠. 일단 크링 선수의 아나 스탯이 사실 표본이 많이 좀 적어요. 아, 그러네요. 네. 그전까지는 이제 아나보다는 메인힐러 위주로 좀 포지션을 했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이 두 팀 그만큼 아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말하면 그냥 입 아프죠. 자, 그 정도로 중요한 상황에서 자, 오늘 경기도 이 아나의 대결 역사를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준비된 오늘의 첫 번째 경기는 남극반도입니다. 자, 사실 드리머즈 입장에서는 이런 비비도 좀 본인 취향에 맞죠. 네. 60번 국도에서는 충분히 뭐 리거 선수 나올 수 있고 자, 남극반도 같은 라마트라나 뭐 러쉬가 나올 만한 맵에서 네. 네, 본인들이 좋아하는 뭉쳐서 다니는 걸 한번 시도해 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드리머즈 하면 그래도 좀 애매하고 약간 좀 아쉬웠던 것이요. 아, 윈스턴으로 가다 보면 안 돼도 그냥 디바 꺼냈으면 좋겠고 또 디바 하다 보면 그래도 윈스턴 맵인데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이도류다 보니까 예. 그 동시에 꺼낼 수가 없잖아요. 이제 오버치2라서 그래 6대 6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안 되죠. 계속 고민이 돼요. 윈스턴 꺼내면 디바가 낫지 않았을까. 예. 디바 꺼내면 윈스턴이 낫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고민을 좀 안 하려면 결국 이겨야 돼. 이기면 고민 안 하거든요. 맞아요. 승리만이 해결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팀이 경기 승리하면서 머리 덜 아픈 경기를 할 수 있을지 준비된 남극반도로 함께 떠나보시죠. 자,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이번 경기 역시나 이 드리머즈가 보여주는 힘 어떤 흐름을 가져갈지 일단 최근 흐름은 그래서 서울 다이너스티가 조금 더 좋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드리머즈의 저 러쉬는 확실히
너가웃에서 한번 직명이들 넣으셨기 때문에 네. 서울 다이너스가 템포에 맞으면 그대로 아 그래서 아 1초 감치 아 그냥 메이 소전으로 네. 포킹을 가네요. 자 엣지 감치 자, 포킹 메타로 한번 보여주겠다. 이지아 선수의 소전도 믿고 있습니다. 거리 유지 잘해야 돼요. 네! 와 드리버 어깨치기 아니 아니 시작하자마자 라걸프라가 포킹 왔는데요? 그러니까요 화강은 사실 뭐 데미지가 뭐 들어가면 네. 뭐 얼마나 들어갔겠습니까? 함께 때려 잡았는데요? 아니 이거만 또 예 그쵸 체력이 저렇게 많은데 예 그럼 저렇게 잘 안 가거든요. 당연하죠. 게다가 러시아대로 쳐다 따지고 너무 커요. 여기 거점에서 최대한 빙벽 치고 빙글빙글 돌면서 이득을 봤어야 했는데 네. 이제 이프가 좁아서 나가기도 두렵고 어 이거 누가 얼굴 주시면 바로 빙벽이에요.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뒤로 물러나면서 잡히진 않았습니다. 끝나기 동기 활약 좋죠? 네, 동해 먼저 서해보죠. 그리고 나올 만한 입구를 계속 봐주겠습니다. 네, 그 입구를 맞으면서 자, 포탁과 함께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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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 거예요. 순동이 끝날 때가 있는데 빈벽에 가로막혀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 빈벽 턴. 자, 탑드래곤의 빈벽 빠졌고요. 와! 포커싱! 자, 화강이 아, 데스로 들어왔어요. 네, 야, 이거는 순식간에 쓸어버렸습니다. 예, 이게 나올 때 탑드래곤 선수가 같이 빈벽을 좀 쳤어야 됐는데 네. 순간적으로 수비 선수 빈격이 먼저 올라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가좀 혼자 이격되는 구도가 완성이 됐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결국 서울 다이너스가 어렵지 않게 밀어내는 그런 구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첫 판타 사고였다. 예. 네, 잊어라. 네, 라고 지금 벨로스레아 선수가 다시 한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드림버 선수가 죽는 시간만 보더라도 두 명의 탱커 그냥 갈려버렸어요. 궁이 없었는데도요. 세 선수 광자병 올리면서 들어오고 싶을 텐데 자, 서울 다이너스 그거 살짝 뒤로 빠졌다가 절멸하고 눈부락까지만 버티면 되는 거거든요. 어, 그렇죠. 네. 여기 대략적으로 거의 3개 정도까지 채워준 드림어즈입니다. 오! 미디언! 와! 어! 누가 쏘요 둘 다? 그냥 갈렸는데요? 근데 이거 빈타 써야 되는 빈타임이 가면 어, 예. 이걸 조선 가볼까요? 절벽까지? 절벽 켰습니다! 어! 벨로스레아! 어! 쟁탈 전에 벨로스레아! 다르다! 그냥 쟁탈 킹! 와! 네, 좀 과한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쟁탈 킹이라고 최고 분위기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쟁탈 전에 약간 좀 모든 스탯을 찍은 듯한 네! 이번에 3대 4에서 싸움을 열었는데 이게 성공 대성공이었습니다. 아, 가슴 속에 서울도 있어요. 아 그러네요. 네. 결국 이렇게 돼서 점유율 차이 벌리고 있습니다. 아, 이게 사실 초반에 두 명 잘리고 시작하는 사람 미안하다 졌어 진짜 절망일 뻔했는데. 예. 절멸로 너무나 잘 심지어 상대 누구라 턴인데. 맞아요. 너무 잘 가져왔고 이거 오면 바로 시작을 둔 다음에 스프라져. 막았고. 막았어 막았어. 이러면 프로필을 잡을 수가. 자 드리버 이거. 공격적으로 들어갈 라인 대가를 치르죠. 그렇죠. 왜냐 그 오버클럭도 있고 쌈싸 먹히는 겁니다. 아 이게 우와 서울 다이너스티 확실히 드림워즈의 라인이 템포도 빠르고 무시무시하지만 예. 그걸 한 번만 흘리면 라마트라 그 다음부터 그냥 주도권을 잡는 거거든요. 그렇죠. 뭉쳐져가지고 막 그냥 막 응징당하는 이런 느낌인 것 같고요. 결국 흘려내면서 자, 분위기가 확실하게 좀 넘어왔습니다. 네 이제 궁도 많이 없어요. 미드다이브가 고작인데 예. 그거야 뭐 사실 프로핏 빈다임 궁이면 끝나는 거고요. 맞습니다. 자 그만큼 빈타 하나 닫아 서져 있는데 빈타임도 있고 뭉치면 거점을 보면 눈보라기 때문에 드리버가 바뀐답니다. 눈보라 이거 견뎌야 됩니다. 빈트 아 완벽한 타이밍을 넣는데 눈보라가 생각보다 지금 붙었어요. 맞아요. 잘못 닥드래곤 됐는데요? 이게 왜 될까요? 잘 됐는데요? 눈보라를 예. 그러니까 지금 눈보라로 재미를 보려고 했는데 서로 막비트가 너무 기막히게 올라가면 살았어요. 맞습니다. 아니 서울 다이너스인데 이거 눈치죠. 이제 이거... 탑 드래곤 구호고요, 세트 구호고요, 그공 받다 보면 드리머 공도 와요. 그래서 원래 어려운 상황 한번 이겨내면요, 그 이후에 따라오는 보상들이 이 정도로 3궁이고 3궁 끝나면 드리머 공도 차겠죠. 아 수반은 또 서울 다이너스 우리 이번에 좀 쉽게 이겨보나 했는데 네. 우리 쟁탈은 무조건 99대 99. 서울하면 뭡니까? 방심하지 맙니다. 네. 지금 방심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누구라? 그런데 잘 빠졌죠. 근데 그런데 클리링이 자 불렸고. 무시와서 불렸는데요? 예, 이러고 잡았죠? 다 터졌죠? 그러면 이득 봤죠? 그러면 99까지 채웠죠? 왔죠, 망치? 그러면 망치 채웠고 다음 턴에 너희들은 죽었다? 이상합니다. 하지만 99%를 찍은 잭탈의 벨로스레아. 아, 그때부터 시작돼요. 그렇죠. 드리머의 궁을 막고 그때서야 절멸 캐리. 예. 왜 절멸 캐리죠? 솔직히 이거 어떻게 할까? 어쩔 절멸이라는 표현이 궁 앞에 어쩔이 붙은 이런 궁 몇 개 없거든요. 그렇죠. 없어요. 없어요. 그동안 없었어요. 어쩔 망치라고 하는 거 보셨어요? 한 번도 없죠. 어쩔 망치 아구나기 어쩔 절레. 머리. 어쩔 망치 저기 바라는 거냐? 둘 다 안 쏟아졌네요. 왜 그걸 왜 써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니 기묘합니다. 야 기묘합니다. 정말 기묘하다라는 표현 제가 앞 경기 총 틀어서 단 한 번 사용했는데 아니
라운드 하나 이 정도가 나온다고요? 어, 매 한타마다 기묘함이 두 번씩 나와요. 와. 그러니까 이게 잡았어야 될 한타를 몇 번 좀 놓쳤고. 네.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과정에서 심지어 사고까지 나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드리머즈의 러쉬에 저렇게 한번 기회를 주게 되면 그대로 쭉 말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순동기를 활용을 하면서 결국 거리를 좁힌 다음에 함께 한 합으로 데미지 넣는 플레이가 중고반의 드리머즈 상당히 좀 좋았었습니다. 자, 조합이 오히려 드리머즈가 윈솜즈로 돌려가는 거고. 네. 서울이 밀고 들어오는 조합인데요. 조금 좀 바꿔주는 네. 플레이 아, 네. 갑니다. 아, 메이안조라서 상대 네. 러쉬를 좀 감안하고 아예 극한의 포킹으로 틀었는데 리소프트요. 그렇죠. 미디안 어깨 무거워요. 네, 돌고 돌아서 계속해서 거리 두면서 득점을 하고 나서 이기는 한타에서만 근접이 되어야 되는 그런 조합이 꺼내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솜츠가 돌려간 게 나이가 좀 있어요. 네. 메이나 한조한테 맞으면 사실 뒤로 바로 빠져야 돼가지고 그러면서 궁을 채워야 되는 거라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 세드 선수도 빠르게 좀 이동하면서 데미지를 넣지 못했습니다. 필벤 대박이 나지 않으니까부터 첫 거점은 라마트라조에 가져가고 이 다음에 얼마나 세드 선수가 EMP를 빨리 채우냐 혹은 이지한 선수가 음파룩을 얼마나 잘 막아주느냐인데 잘 찼습니다 지금. 오 포커싱 매서웠습니다. 슬로슬 아파요 아파요 조심해야 돼요. 오 필벤 돌! 하지만 드리머를 잡아내면서 견딥니다. 야, 급하게 호응하러 왔다 다 터졌죠. 그렇죠. 기회다 싶었었는데 오히려 발에 걸려 넘겨지면서 자 서울 다이너스틱을 계속 득점하고 있습니다. 후방을 도는 트레일을 계속 프로피 선수가 막아주고 예. 센 선수 도는 걸 음파로 찾다 보니까 네. 지금 EMP가 느린 게 너무 결정타예요. 그런데 EMP가 늦게 차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발하는 게 맞나? 예전에는 그런 흐름이었었는데요. 자 세드 빠르게 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러다가 거점 한번 가져오면 서울 다이너스 동선이 길어지면 또 할부만 하거든요. 네, 앞서서 이미 그것도 증명했을 조합은 다르지만 아이고 아파요. 오! 자, 그리고 자 힐백 가져가면서 잘 견뎌냈습니다. 근데 자 뒤에 트레이스 잡으러 갔다 그 사이에 크리킹이 가버려 이러면 드림사라 어려워지죠? 이게 다음 점프에 피해복했다가 다음 점프에 방수세대가 튀기면 네 이번 때 견디기 어렵죠? 근데 은근히 견딥니다. 포커이 달렸어요? 견딥니다. 자 좀 프로필 잡아내면서 자 이거는 가져올만 하죠 이제. 그렇죠 체력 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먼저 넘어왔고요 힐백 아 박조 힐백 이거였죠? 자 이러면 더 이상 TV라인 삼성이 될 수가 없었고 네, 다시 한번 더 뺏어왔습니다. 자, 사실 서울 다이너스 입장에서는 뭐 트레이스를 잡는 것도 좋지만 네. 안전하게 버텨서 궁극기 한번 돌린 다음에 좀 게이지를 최대한 끌고 왔었어야 됐는데 이러면 좀 묘해지죠 다시. 맞아요. 템포를 살린 드리머즈가 EMP 다이브 뭐 나노 다이브 이런 거 하다가 서울 다이너스티가 그대로 말려 들어갈 수 있어요. 저희가 봤잖아요. 네, 이미 검증이 좀 된 그런 한타를 좀 보여줬죠. 지금도 이렇게 되면 아 깔끔했어요. 너무 이쁘게 받아서 공을 예. 주지 않았다는 게 미안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그냥 이걸 빨리 가겠다 자, 라는 생각으로 잡혀주는 모습이었었고 5궁 필승 가야 됩니다. 하지만 드리머즈도 궁 아주 효율적으로 눌러지면서 4궁이에요. 저 원시분의 힐롱 2개면 전공 5개 충분히 흘리면서 뒤로 빠질 맞아요. 수 있거든요. 예. 시간 벌어주고 견디면서 결국 한타가 길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EMP 채우면 EMP. 맞아요. 자, 이걸 노리고 있는 드리머즈고요. 자, 서울 다이너스 그럼 궁을 잘 써야죠. 네. 한 명당 1킬 한다는 마인드로.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그런 것도 확실히 보이지 못하면 그대로 분위기는 드리머즈가 가지고 가는 겁니다. 둘 다 받아놓고 자 이거 원시의 분 나가지 바로 나가야 되지 뭐? 그렇죠. 아 야, 원시 누가 왔어요? 네, 누가 왔어요? 원시의 분들을 견제해볼까 했는데 녹여버렸습니다. 자 힐벤도 견디고 비트도 아껴놨고요 서울. 오 이거 효율적으로 눌렀는데요? 좋은데요? 용 달리면서 용을 잡았고 용을 잡고 이러면 빼앗아오라 아하 됐습니다. 비트 쭉 보여 가까울 수 있겠는데요? 네. 이게 물론 버전 게이지가 61%인데 네. 100% 이거 세드 선수 EMP 한 번 오거든요? 그렇죠. 그 변수를 막아줄 만한 기술이 없으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네. 말씀이신 거잖아요. 러쉬로 들었어요. 자 그리고 세드 그냥 버리네요. 네. 저 바꿔줍니다. 민솜트가 아까 자리 뺏겼을 때 궁 채우는 게 너무 힘들더라.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어쩔 절멸 아니에요? 솔직히 이거 절멸 뭐 막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자 궁금해집니다. 드리머의 돌진? 아 돌진 정도. 돌진으로 왼쪽으로 후가 떨어지는 이것까지 각 안 준다는 거라서 맞습니다. 갈렸어요? 자 지금 일단 이 화살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지안의 화살 대체하면 대체할수록 드리머즈에게 좋지가 않아요. 네 이런 식으로 절대 눌러야죠 벨로스리아. 그렇죠. 너무 아꼈습니다. 이러면 케어가 이거 피해 다음 톤 가나요? 네 다음 톤이 제대로 될 수 있나요? 근데 이거 지금 눌렀어요. 그리고 견디나요? 못 견뎌요. 못 견뎠죠. 차라리 아끼는 게 왜냐면 이게 지금 한 명이 터지고 자체 나타나서 예! 킬 거면 빨리 켰어야 되고 왜냐면 이제
터뜨리고 벌써 눈보라 있거든요? 아, 컷잡으면 눈보라 원래 라마드라 아. 카운터가 빙벽 눈보라 아닙니까? 그거 다 알잖아요. 네. 라이 딱 들어왔을 때 바로 그냥 빙벽 치고 절벽 썼어야 되는데 이거 미워졌어요. 이거 이제 기댈 건 딱 하나입니다. 화살? 이지한의 화살. 아 그렇군요. 이지한의 화살이 시위를 떠난 화살이 대한민국 하면 양국 누군가의 머리를 여기 서울하면 이지한의 머리 화살 나와야 됩니다. 자 눈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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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이거 망치도 있어요 드리머. 자, 저 화살이 아니라 다른 화살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 이러면 어떻게 이거 가져왔죠 드리머즈. 드리머즈가 거의 가져왔습니다. 이렇게도 확정이 되면서 스코어 라운드 2대0으로 가져가는 팀은 바로 드리머즈가 됐습니다. 와, 이스트 결국 박빙이었지만 네 이겼어요. 합재훈 선수가 지금 메이로 딜 고드름 딜을 너무 많이 넣어줬고요. 야, 7,607. 와. 10분당 평균 엄청난 딜량이에요. 네. 그리고 중요한 순간마다 공격적인 드리머 선수가 이게 러쉬의 매력을 아는 자들은 예. 헤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메이보다 데미지를 더 넣었네요. 네. 함께 이렇게 때리다 보니까 그냥 말로 분쇄기 메타 상대방을 좀 갈아버리면서 포커싱에서는 우리가 장점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냈고요. 오 시작 좋습니다. 최근에 연패였었는데 달라졌습니다. 네, 확실히 템포가 빠르다 보니까 나름 서울도 상대 러쉬 카운터로 메이 소전 메이 아주 준비해왔는데 네. 템포에 말렸어요. 그리고 이길 만한 상황이었었는데 결국 상대방에게 말려들면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어지는 2세트 2세트지만 바로 위기거든요. 과연 어떤 승부가 나올지 다음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 서울 다이너스 입장에서 이번 세트만에 패배하게 된다면 바로 위기에 예, 몰리게 되는 건데요. 이길 만한 경기 상황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결국 한타에서의 치명적인 뭐 실수처럼 이어지는 상황이 나와버리면서 결국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궁이 네, 유리한 턴을 좀 많이 못 살렸고 예. 게다가 이제 좀 아쉬웠던 건 상대가 템포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한 번 거점을 네. 넘겨줬을 때 좀 가져오지 못했어요. 맞습니다. 예, 서울 다이너스 진짜 잘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좀 나와야 되는 거고 지금 이 상황에서 좀 더 힘을 내면서 서울 다이너스 팬 여러분들이 경기에 보면 좀 어려운 말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네, 저는 타지투를 들었거든요, 중간에. 아, 그렇군요. 그 정도의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수들의 표정도 좀 밝지 않은 모습이었었고 반면에 드리머즈는요, 이거 할 만한데? 사실 러쉬로 라마트라 잡았어? 그럼 우리의 예. 템포가 무조건 빠르다는 거고 맞아요. 다른 조합에서 자신감이 좀 높고요. 오늘 탑드래곤 선수가 메이로 말도 안 되는 고드름키를 계속 내줬기 때문에 맞아요. 오늘 컨디션 굉장히 좋아 보여요. 특히나 메이 같은 경우가 뭐 그날 그날에 따라서 실력에 따라서 뭐 데미지량이 워낙 천차만별이 될 수 있는 그런 DPS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여줬었습니다. 반면에 아 서울 다이너스티 이럴 때일수록 돌파구를 찾아서 네. 어떻게 해서든 승리해가지고 만병통치약은 프로게이머에게 뭐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대가 잘한 것도 있지만 본인들이 잡았어야 되는 턴에 약간 좀 미스가 있었던 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다들 좀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1라운드, 2라운드 모두 잡았을 만한 장면들이 있긴 했거든요. 네, 실제로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오히려 한 경기 정도는 이겼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결국 패배하고 말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경기 아이엠발대에서의 경기인데요. 조합부터 네, 전술 운용까지 참 중요한 매치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에코를 쓰는 팀들도 있고 여기서도 쭉 솜트를 쓰는 팀들이 있는데 두 팀 모두 솜트를 안 쓰는 건 아니라서 네. 좀 머리싸움이 좀 들어가겠죠? 맞습니다. 자, 이번 경기 드리머드 입장에서는요 최근 경기 워낙 완패를 한번 당한 적도 있어서 자, 오늘 경기 승점 관리 중요합니다. 네. 왜냐면 이 두 팀이요 현재 3위와 6위의 대결인데 중요한 건 두 팀 모두 2승 2패예요. 승점 2점 차이 때문에 3위와 6위 된 거예요. 2승
옆에 동네에 사람이 많다는 거죠. 굉장히 많죠. 자, 그러다 보니까 3승 2패만 해도 훅 올라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3대0으로 이겼다? 더 올라가는 거예요. 게다가 3패가 되면 3패 상황에서 패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꼴등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10등 팀이 3패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 네. 자, 그래서 준비된 이번 경기에서 어떤 팀이 흐름을 먼저 잡게 될지 IM 말들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었군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네. 전혀 몰랐어요. 아, 서울 화이팅 뭐 외쳐주는 분들 계신데 정말 화이팅이 필요합니다. 스프링 너가웃에서 드리머즈를 만나서 0대 3패 됐잖아요. 복수해야죠. 맞아요. 네. 한 번 더 그런 사고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거고 멤버가 좀 변했다 하더라도 그런 징크스가 계속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아, 웃고 있어요, 새드. 아이디만 새드, 너희들을 슬퍼지게 만들고 우리는 행복과 스마일링. 얼마나 좋습니까, 웃고 있는 모습. 자, 탑댄서도 워낙 에쿨 잘하니까 당당히 좀 에쿨 올려놨고요. 반대로 와! 오! 시작부터 잤어요! 세드! 아, 스크래치 맞아, 스크래치. 와! 이런 스크래치 한번 가면요, 정면 열리면 찡! 이거 방선 집중 이거 나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소프라가 없으면 DLP도 못 채운 나타라서 그냥 빠지네요. 아, 이런 나오는 길 이것도 척척삼중이거든요. 에코한테 좋은 자를 다 내준 상황이라서. 예. 아, 수면 총 하나에 게임이 게임이 터지고 있어요. 블루스레이 헬멧님은 방금 쭉 가거든요. 근데 그래도 견디면서 헬멧 둘 맞췄거든요. 잠시만요. 크리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멜로스레아 살려주겠다는데요, 크리링. 와,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주사기가 맞나 본데요. 근데 크리링 본인이 살짝 본인 가겠네요. 그렇죠. 헬멧! 오! 살려줘. 얘기하고 있습니다. 견뎠어요? 막았어. 그냥 뚫린 거였었는데. 정말 그냥 뚫릴만한 거였는데. 우와! 벨로스레아 풀케어 크리링의 그 변수. 와, 정말 사력을 다한 수비였습니다. 인생건 수비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서울 팬분들이 요즘 경기를 못 끊으시는 게 한참 번에 왔다 갔다 해요. 이 맛을 어떻게 끊어요. 수비력 총 맞은 순간 또 했다가. 그렇죠. 이게 서울이지 했다가.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모두가 다 챗바퀴 굴러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서울 경기는 역대급이에요. 오르락 내리락입니다. 자, 여기서 자, 드리머즈. 자, 드리머 선수 일단 원시부터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포커싱. 이런 흐름 좀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요. 할바죠. 지금 궁도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 자, 펄스 일단 견뎌냈고요. 수비가 쉽게 되는데요. 펄스 하는 것도야 뭐 안 쓴 거와 사실 다름없죠. 그렇죠. 펄스는 뭐 마지막 좀 아니면 많은 뭐 이 정도 상황 여러 번 나오는데요. 호랑이 혼났는데요. 다시 한번 저 일라 져서. 그렇죠. 이제 뭐 사계에서 호랑이로 다시 한번 이런 모습 보여줘야 서울 다이너스티 하면 또 호랑이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이제 드리버도 딜라이 공이 차서 EMP 호응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야. 그렇죠. 만약에 또 하다가 잠들면 난리나요. 네. 그래서 EMP 타이밍 보고 있고요. 자, 특히 서포터들이 요즘 최근에 많이 노립니다. 그래서 방 안에 일부러 숨어있죠. 다다 선수와 미스 선수. 네. 안전하게 뒤에서 뒷컵 보고 있고요. EMP 타이밍을 언제 타이밍으로 볼지 보겠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전진하고 있는데 이럴 타이밍에 잘 잡아야 되거든요. 네. 대기비! 방안! 오오! 포커시 완벽했죠? 정확하게 노렸죠? 100점짜리 다이브였습니다! 이제 사용이는 그러면 저 분열을 못했어요. 분열을 잘 보셨기 때문에. 네! 자, 이러면 자, 복수를 일단 교환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완벽 분위기 이거 갈 수도 있겠는데요? 네, 지금 한 칸이긴 한데 시작하자면 수면 쪽을 두 칸 내줘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상태 복제도 빠져서 맞죠? 딜라인 궁 정도야 벨로스리아 선수가 들어와서 흔들고 펄스 들어가면 진짜 완망했고요. 예! 펄스 안 들어가도 싸움 길어지면 충분히 해볼만한 상황이죠, 서울.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진짜 나눠봤고 먼저 선택을 잡고 있는데요, 벨로스리아! 제피가 엎어져요! 나노까지 빠졌습니다! 근데 60을 붙여서 빠져야죠, 그쵸? 돈 다 뺐는데! 드리버즈 여기서 킬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소프라 있으니까 뒤로 빠져서 드리버즈 두들기면서 이렇게 들어오지마 해킹! 그렇죠. 그리고 뒤늦게 얼씨가 들어와! 완벽한데요! 빨아들였습니다. 끌어들였습니다. 상대 공 다 뽑고 안전하게 빠진 다음에 소스라 이득 봤어요. 드론을 해킹하면 데미지 늦게 잡으면 안아 늦게 잡으면 이게 또 안 봤는데 그렇다 잡히면 안 돼. 그래도 잡혔죠? 너무 많이 잡혔는데. 예. 아니 첫째 잡는 건 맞는데. 예, 그래도 서로 간에 2대2. 자, 자주 쓰는 건 2대2. 2대2 지금. 예. 2대2인데 저쪽은 뭔가 옆에 덩치크 친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밀어내고 있습니다. 정말 거점을 가져. 옵니다. 기묘하게 가져요. 거점 가져가는 것도 기묘해요. 그쵸? 이게 아나를 잡는 과정에서 느리게 잡은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그냥 포커싱 했던 것 같은데 살짝 늦으면서 이게 또 묘하게 교환이 났어요. 저도 그 얘기할 때 벨로스레아 선수 체력 봤거든요? 이거 자칫 잘못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간 조금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래도
오래 막았습니다. 네, 그건 네. 맞죠. 솔직히 수비를 잘한 겁니다, 이 정도면. 드리버즈 입장에서는 뚫은 걸 일단 감사해야 돼요. 맞아요. 네. 드리버즈 입장에서 이거 안 될 뻔했는데 지금 참 다행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실히 서울이 솜트 들고 완급 조절이랑 템포를 좀 잘하다 보니까 네. 에코 조합에 안 휘둘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간상으로 보면은 이미 수비 쪽이 더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정도로 호수비가 좀 나오고 있고 이러면 탑드래곤의 에코의 활용이 좀 더 빛났으면 좋겠네요. 드리머즈 입장에서는요. 네. 아까처럼 이제 순간적으로 난조해서 캐치해주면서 교환해주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나갈 준비하면 나로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힐맨 빠지 타이밍이 어떤 식으로 승부를 걸까요? 드리머즈. 계속되는 변수가 네. 일방적인 손해를 보는데요? 아 이거 뭐 안 그래도 에코가 드랙이 좀 애매한 위치라서 서울이 예. 뭐 완성 되죠? 그렇죠. 막혔으면 되죠. 하나씩 이제부터 솔직히 두 개씩만 써도 예. 여기서 막히는 구조인데 하지만 모릅니다. 맞습니다. 약간 기묘했기 때문에 아 전혀 저희가 예측 안 할게요. 그냥 경기를 보면서 뛰었어요? 예. 여기서 이 상황을 체크하겠습니다. 자 서로 간에 네 개. 에코가 뜨고 싶은데 자 복귀해야죠. 그리고 민선이 와야 돼. 민선이. 아니 복귀... 네, 민선이 멀어요. 그래요? 뭔가 잡혔습니다. 일단 뛰긴 해봤는데 꽤 멀었어요. 탑드래곤도 그리고... 가고요. 아니 크리링 또 아나 진짜 좋네요. 케어와 딜의 싸움. 이렇게 크리링. 자 역시나 여기서 뭐 상대방의 복제도 빼버리고 스스로 그리고 복제되니까 재워버리고 크리링 쇼가 2층에서 나왔습니다. 프로키 현재 영데스. 그렇군요. 탑드래곤 그렇죠. 이거 확실히 에코 딜가 안 나온 데서 억지로 에코 해봤자 재미가 네. 안 나오기 때문에 자 그냥 바로 솜브라. 지금 시점에서 솜브라 들었을 때 결국 누가 먼저 이프치우니아스로 가야 되는데 시간 네. 어? 어? 영데스 말아서 먼저. 네, 자 그래 잡혔고 자 그리고 세드가 속도 냅니다. 자 속도 내죠 갑니다. 자 다시 한번 마지막 상황에서 네. 이거 흐름 서울 다이너스가 한번 좀 주면서 책이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설마 여기서 자 드리버즈 기회 왔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진짜로 거예요? 가겠는데요? 자 썰고고 너무 안 좋은 타이밍 잘려서 예 물론 아직은 한참 멀긴 해요. 네. 근데 이게 힐러홍 두 개 다 있고 예. 프로필 선수 펄스 아니면 이거 C9 조심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어떤 변수가 나오는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최후방에 아나 자리 잡고 네. 필요한 순간에 힐벤 나도 남라인 해주고 딥라인 직결로 해야 되고 크레이 위치 항상 신경 써야 되고요. 맞습니다. 자 나눠 주면서 여기서 힐러라인 뒤로 빠져줍니다. 점프팩 펄스. 근데 펄스가 들어갔어요. 프로핏. 자 근데 나도를 이미 준 미신이기 때문에 직결 힘으로 바다가 밀 수 있느냐인데 이지야 EMP 왔죠. 그렇지 EMP. 자 나도 힘으로 EMP가 와서 EMP 막는 분위기 막았습니다. 먼저 차별한 싸움에서 이지안이 나노의 힘으로 그렇지 그렇게 결국 2점까지 허용하지 않는 서울 다이너스티의 호수비가 나왔습니다. 아 근데 이건 결국 또다시 프로핏 선수가 좀 위험할 때 힘들 때 그렇죠 해주네요. 아나를 딱 붙이네요. 결국 1데스밖에 하지 않았잖아요. 네. 데미지도 뭐 평균 8점 100딜 준수하게 좀 넣어지면서 잘 수비해줬고 아 20킬 22킬 어우 킬 처치관이요 뭐 22에 막타 구면 다 했죠. 압도적이었어요. 프리미어도 2층에 들어죠. 아니 소프트도 아니고 와 여기서 공을 다 빼던데요 혼자서? 빼고 재우고 게임을 망가뜨립니다. 민선 에코 정도야 2층에서 부유하게 그냥 밀어냈고 민선도 네. 급하게 호응하려고 뛰긴 했는데 밀쳐지면서 맞아요 너무 급하게 뛰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팀에게 약점이 드러났군요. 이거 잘 받아 먹으면서 서울 다이너스티가 호수비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완막으로 이어진다라는 뭐 보장도 없고 아, 저희가 아까 봤잖아요 이 경기에서 맞아요. 저 정도면 그래도 이겼겠지 했는데 더 못 밀고 싶어. 게다가 화물 거리가 굉장히 수상해. 119거든요? 그러네요? 네. 예, 119 이게 누군가에게 비상했지. 이야 이거 저 숫자 자체도 약간 불안해 보이는 수치가 네. 돼서 드리머즈가 밀 수 있어요. 네, 공격의 에코가 지금은 자리를 너무 못 먹어서 힘들었지만 맞아요. 수비의 에코는 좀 달라요. 에코는 진짜 자리 싸움이 중요한 영웅인데 네. 수비는 기본적으로 지형 이득을 가져가고 시작하는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진 자리가 있어야지만 100% 이 성능이 좀 나오는 그런 영웅이라서요. 네. 다시 한번 탑드래곤 선수의 그런 피지컬이 나온다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사실 탑드래곤 선수의 피지컬로 1라도 역전한 건데 1세트 역전했잖아요. 그쵸. 네. 자, 그래서 이번 경기도 그런 모습이 2 연속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는 119m 밖에 못 밀렸을 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드리머즈가 되겠습니다. 서로가 대치 이어지면서 이 방을 끼고 자 공격할 준비하고 있고요. 수면 초문 맞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에코다 보니까 일단 자리를 뺏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깊숙하게 안 뛰고 인스톱 위주로만 좀 뛰어주면서 어플 좀 계속해서 아 역시 유리한 자리 선점하면 때릴 수 있는 이런 위치 활용 이거 좋았습니다. 그럼 이제 서울 와 세드 예측급을 쫓아가는 게 1펌이었어요. 리폰 보이면 티어 많이 끌려요. 맞습니다. 티어가 됐죠. 네, 됐어. 자 오히려 나누마가지를 빠르게 채울 수 있는 성황을 만들었습니다. 서울 입장에서 뭐 저런 식으로 사실 상대 윈스를 쫓아내는 게 안 된다면 예. 크린 선수가 나눠 채워서 나눠 억지로 벨로스라서 단단하게 만들어서 밀거나 EMP로 녹일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첫 번째 옵션이 거의 다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전에 세드 선수가 펄스 회방 놓는 방법이 있는데 벌써 문 열었죠? 나오라는데요?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펄스 선수가 아니면 그대로 뭐지? 세드가 한 번! 와! 세드! 와! 그 세드와 아 이번 세트만큼 그렇습니다. 장군 먹은 해줬어요. 예. 여기 드래곤도 쓰서 오거든요. 아니 다 해버렸어요. 자 풍빛이 만든 기회 다시 먼저. 그렇죠. 특급 소방수 세드입니다. 아니 문제는 전멸이 하나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게 되게 좀 커요. 예. 상대와 공을 쏘도 그냥 뒤로 빠졌다 갈 수 있다는 얘기고 센터 한 번 저도 재정비하고 올 시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복합적으로 하지만 풍빛이 아. 하겠대요. 이기겠대요. 자, 네, 세드. 혹시 있어 봐야 돼요. 지금 빈다임도 위치가 들키 상황이라서. 근데 거점 두 칸. 오, 거점 먼저 도리가 잘 맞죠. 이거 아 제리 먼저. 세 칸? 아, 설마. 그런데 급하게 터치해놨는데 스킬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아, 맞아요. 방금 쓰는 근데 급 딱 두 칸만 먹고 제일 예. 불꽃 못 봤어. 그렇죠. 복제 뺏겨요. EMP 집결든 다달을 잡아내면 이거 근데 조금 더 볼까요? 조금 더 벨로스레아! 아하! 잡혔고! 아 진짜 경기 끝까지 봐야 된다니까요! 무한 싸움을 너무 잘 가져가요 지금 네! 자, 그래도 어쨌든 남은 시간 많지 않고요? 죽겠어요. 네, 여기 있지? 찾고 있습니다! 잡았죠? 잡았죠. 이러면 또 소비가 됐고 시간 많지 않고요. 한 칸이긴 한데 예. 나노 집결도 있긴 하고요. 근데 이게 펄스가 오늘 지금 센 선수도 잘 붙이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아니 이번 라운드에서는 뭐 세드 선수가 정말 트레이에서 완전 제대로 올랐습니다. 119에 저희 버리는 복선이었을지 그랬을 수 있습니다. 와! 오! 재웠어요! 크리릭! 크리릭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나도 한다! 와 이거 내가 안 하면 안 되겠다 갑니다! 자 집결과 나도 채워서 방안에 도출 저 방에 들어간다고요? 크리머가 체력이 없어요! 이러면 뚫는 분위기! 오히려 집결이 빠지게 도와줬어요. 그렇습니다. 물론 서울도 안전하게 밀려고 나누를 주긴 했 예. 여기서 리스까지 꼬아내면 꼬아내고 있죠. 더 잡을 수 있는 상황 만듭니다. 게임 정말 재밌게 하네요. 이게 예상대로 안 가서 예. 변수 싸움으로 가니까 와 거의 뭐 제가 정말 비빔면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더울 때 시원하게 얼음 넣어서 그 맛 좀 중독되겠어요. 서울 다이너스 팬 여러분들 왜 좋아하는지 알겠습니다. 약간 롤러코스터 기분이니까 이야 정말 내려갔다 올라갔다 예. 서울 롤러코스터네요. 안 됐다 싶으면 되고, 됐다 싶으면 안 되고. 예, 네, 정말 게임 재밌습니다! 자, 에코가 자리 잡기 전에 빠르게 가야죠. 우리가! 또 프로핏이에요! 자, 이거 이러면은, 아나급 싸움 줄여주는데, 에코가 이걸 내줘버리면. 아, 그렇네요. 지금 119m에서 굉장히 붕 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담 차이가 좀 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심각하게 차이가 벌어지면서 좋은 자리를, 점진적으로 밀리는 이 상황에서 뼈 아플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빨리 채웠고요. 네. 빨리 상대. 오, 원시분도 어때요? 네, 자 원시분도와 퍼스 교환됐습니다. EMP. 자 이 자리 사수해야 되는데요. 벨로스레아 불러야죠. 잘 채웠고. 자 하필 들어가야 될 차에 벨로스레아가 자서. 네. 약간 미묘해진들. 자 그래서 방벽 치고 버텨주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방벽 단위 머리에. 나무까지 EMP. EMP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한타 대패. 이러면. 견뎌냈죠? 네. 근데 뭐 미신 선수도 먼저 나노를 쓴 상황이었어가지고 예. 긍정적인 생각해야죠. 아 그렇죠. 무조건 그게 맞는데 내가 EMP로 나노를 뺐다. 아. 선나노 수 EMP긴 했어요. 네. 그래서 좀 약간 결과적으로는 기댈 곳이 많이 없습니다. 네. 서울. 그러니까 이게 에코가 자리 잡으면 무서우니까 최대한 우리가 전진했을 때 제이블용으로 우리에서라도 그걸 쓴 건데 네. 우리에서 쓰면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하지만 A도 그랬어요. 그걸 수면총 하나로 뚫어냈던 서울 다이너스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 크리닉도 나눠 채우고 그런 상황을 만들 필요 있습니다. 남시간 생각보다 얼마 없습니다. 이거 저 119m 119가 좀 많이 민 거였어요. 자 이러면 지금 이 상황 베로스에서 많이 아프죠. 많이 아프죠. 케어해줘야죠.
투시 과연 한 번 더 있을지. 요거 요게 와서 더 해달라고 그러면 안 돼. 방벽으로 잘 막았어요. 완전 잘 막았죠. 자 이러면 화물 다시 한번 밀고 들어갑니다. 자, 우리 지클도 어쨌든 뺀 상황이라서 트레드 예. 잡아놓고 화물 축축하죠. 그러네요. 하지만 아직 탑 드래곤의 변수가 있고 퍼스트 변수도 있습니다. 자 드리고 힐러를 일단 묶어두고 있는데 예. 자 앞쪽에 벨루스리아 선수나 폭스가 생각보다 지금 비결이 안 나서 맞습니다. 자 원래 여기서 그쵸 묶어두고 벨루스리아 터져야 되는데 그래도 네. 크리링 잡고 잡으면 잡았습니다. 잡았어요. 화물 시나이는 안 됩니다. 원시아부터도 있고 밀쳐질 수도 있어요. 추가 시간에 벨로스리아 마지막 같거든요. 그래 시간이 없을 때 각성 진 각성 모드. 근데 이거 네. 이런 난조에 싸움 길어지면 EMP도 없고 무엇보다 풀펄스 그렇죠. 오늘 승률 거의 100%를 만들었던 맞아요. 그런데 미신이 나노를 채운다면 자 서로 간에 할 만한 상황입니다. 필요합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여기 알아야 돼요. 견뎌야 됩니다. 견뎌고 자 이를 EMP까지 채울 수 있을까 이지한. 자 이젠 여기서 EMP 채우느냐 마느냐. EMP 채울 때까지 뭐 벨로? 벨로? 체력 1로 이걸 화물 EMP! 아 근데 이거 총알이 없어서 못 잡았어요. 그런데 숫자가 이거 밀리는 거 아닌가요? 밀겠는데요 EMP 맞죠? 결국 이렇게 밀어내면서 스코어를 1대1로 마치는 서울 다이너스티입니다. 와우 와우 무슨 모든 게임이 플레이오프 포스트 시즌 그래서 네. 이거 외나무 자리에서 만난 그런 경기 수준입니다. 와 짜릿하네요. 아, 이게 순간적으로 화물이 밀려가지고 드림하드 포지션도 좀 많이 망가졌고 예. 일단 벨로스리아 선수가 다다 선수 떠뜨리기 좀 컸죠. 아 맞아요. 네. 그리고 그 백도 말씀해 주실 때 그 타이밍 있잖아요. 두 명이 몰래 들어가가지고 네. 화물을 정말 굉장히 많이 밀고 와가지고 맞아요. 갑자기 드림하드 팀이 그때부터 약간 좀 흔들림이 좀 보였었고 그래서 이런 경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재밌네요. 오늘 경기 치열할 것 같은데요. 완전히 두 팀 재밌는데요. 자 그래서 프로페서 선수 팀원들에게 계속해서 말 많이 해주고 있어요. 콜 해주고 있습니다. 괜찮아 좋아 뭐 이런 것처럼 그룹을 지휘해주고 있습니다. 상대가 에코 조화를 썼기 때문에 자기 싸움만 하면 할만하다. 네. 오늘 프로페서 선수는 사실 펄스로 지금 아나를 여러 번 잡아가지고 맞습니다. 사실 말만 해줘도 팀원들 입장에서는 그럼요.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네. 아, 이런 플레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포가 1대1이 됐고요. 서울 최근 경기 경기마다 모든 경기 풀꽉이었습니다. 과연 오늘 경기는 어떤 흐름으로 이어가게 될지 3세트로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코 1대1 예, 말 그대로 한 번씩 주고받으면서 자 어떤 팀이 이길지에 대한 예상 자체가 좀 무의미할 정도로 자 그런 박빙의 대결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이제 세 번째 경기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제 호위전자 기다리고 있고 아 참 경기 내용 자체가 예상이 참 어렵네요. 아무래도 리거 선수가 나왔군요. 맵이니만큼 예. 네, 지난 경기 때도 리거 선수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완막을 했었던 전장이기도 하고요. 네, 실제 디바가 이렇게나 세?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모습을 리거 선수가 보여주면서 경기 진두지휘했었는데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드리버즈 입장에서는 이거 3세트만 리거 선수가 잡아주면 4세트 이스페란사에서 뭐 윈선 싸움하다가 지더라도 예. 5세트 오. 그들에게 믿음의 전장 리장타워를 가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또 드리버즈 경기가 1호세트가 남극반도 리장타워네요. 예.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전략이 성공할 수 1-3-5 이런 그렇죠. 느낌 나올 수 있군요. 아 프로피 선수 그리고 빈다임 선수도 함께 분위기 좀 풀어주는 모습 보이고 있고 전체적인 흐름에서 한 경기 가져왔으니까 기운 내야죠. 네. 그 5세트 리장타워에서 사실 무조건 승패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아까 네. 러쉬 조합에 좀 많이 휘둘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웬만하면 서울 다이너스 입장에서는
2, 3, 4세트 잡고 넘어가는 게 좀 편하죠. 자, 그래서 이번 전장 바로 66번 국도 기다리고 있는데, 자, 이번 전장 리거 선수의 그런 강력과 힘을 어떻게 대응하게 될지. 리거 선수 나오면 사실 조합도 예측이 되잖아요. 네, 디바 넣고 들어오는 벨로스라 선수를 갈아버리면서 후방에서 이제 뭐 소프트라거나 혹은 히트 스킬 넣어서 호핑을 네. 하겠죠. 그래서 이번 경기 66번 국도 역시나 치열한 경기 예상이 되고요. 확실히 두 팀 최근에 2승 2패 팀들끼리 만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서로 이번 경기에 따라서 한 팀은 중상위권, 한 팀은 중하위권으로 확 이제 차이가 네. 나다 보니까 참 중요한 매치입니다. 한 경기긴 한데 순위가 맞아요. 너무 많이 변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많은 걸 걸고 해야 되는 경기거든요. 자, 그런 만큼 어떤 팀이 조금 더 보다 좋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드리머즈 입장에서도 거의 다운 경기에서 한번 지니까 다시 한번 이거 모르겠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아, 서울 다이너스티 역전의 용사, 이러니까 서울 다이너스티 경기를 보지 라는 생각이 들 만한 경기였었습니다. 이어지는 이번 경기 어떨지 경기장으로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그래요. 이거 합의 한 번은 있어야죠. 네, 섭섭할 뻔했습니다. 뭐 좋은 건 아닌데요. 네. 자, PP 한번 왔습니다. 드리머 쪽에서 퍼즈인데 리거 선수가 온 거 보면은 네. 뭐 약간의 그런 네트워크 이슈가 아닐까 싶긴 한데 맞습니다. 또 이런 거 금방 해결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좋아진 점이죠. 요즘에는 워낙 컴퓨터 장비도 그렇고 옛날처럼 뭐 한 10분 이상 가는 경우는 사실 거의 못 봤고요. 맞아요. 아주 간혹 뭐 몇십 분 걸리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정도? 요즘에는 없어요. 정말 없더라고요. 네. 참 다행인 거죠. 네, 예전에 저희가 막 정전 때문에 퍼즈도 막 한 3, 4시간 걸리고 그랬는데 맞아요. 요즘은 뭐 길어야 말씀하셨죠? 한 10분? 예, 네, 맞아요. 정도. 한 5분, 10분. 지금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리거 선수가요. 핑에 좀 튄대요. 네. 그래서 핑 이슈가 있어서 그걸 좀 바로잡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거 해결되면 바로 인게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포즈 오래 걸리는 게 뭐 시청자분들에게 가장 죄송한 거예요. 네, 뭐. 그렇긴 한데 네. 저희가 그래도 약간 1경기가 3대0이었으니까 아, 좀 빠르게 토크 끝나서 타임, 토크 맞아요. 타임 네. 그게 맞죠. 솔직히 토크 중요하거든요. 저도 받아놓고 있잖아요. 저는 무조건 받아요. 항상 저, 받으시더라고요. 아, 저는 무조건이에요. 이거 안 하면 병생돼요. 저는 그래서 무조건 받습니다. 저 토크 되게 많아요. 얼마나 있어요? 세보진 않았는데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아, 약간 팁 하나 정도는 그냥 다 그 정도는 될걸요? 아~ 네. 지금도 중간에 좀 많이 사놨어요. 아~ 한정판이라던가 특히나 제가 정말 좋아했던 팀 것도 많이 사놨어요. 그 팀 예, 예. C 나인 네, 예, 예. 네. 좀 많이 사놨고 자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지금 드림버즈와 서울 다이너스티의 전략이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날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일단 아무래도 벨로스레 선수가 본인을 포커싱하는 팀에게 좀 약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드림버즈가 정말 제대로 노릴 거고요. 벨로스레 선수가 얼마나 좀 그걸 극복할 수 있느냐. 아 오늘 이 더위를 또 참아주고 계십니다. 아 거시기가 세상을 구한다고요? 그렇죠. 네. 잘 크고 있나요? 네, 잘 크고 있습니다. 아, 항상 그렇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19살이에요. 네. 와우, 세상에. 저 깜짝 놀랐어요. 거북이는 원래 평균 수명이 혹시 어떻게 돼요? 제가 아, 종마다 좀 다른데 예. 한 30살 정도까지는 살거든요. 30살. 네. 30살. 네. 그럼 또 뭐 어르신이니까 잘 해주세요. 네, 그렇죠. 어르신이에요, 어르신. 당연하죠. 네. 윗사람들 해도 깔끔하게 하나하나 다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언젠가 있잖아요. 이런 꿈을 꿉니다. 대한민국에 모두 모여서 오프라인 경기로 하는 거예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너무 궁극적으로는 모든 경기가 오프라인 대회, 선수들은 경기장에 오고요. 우리는 그들을 보고 함께 중계하는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항상 저도 꾸고 있죠. 네. 저희가 이제 출범 시즌에 좀 그냥 지켜만 봤기 때문에 맞아요. 아쉬움이 좀 있잖아요. 자 그리고 문제가 해결이 됐군요.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다행인 건 전투 중이 아니라서 이거 좀 다행입니다. 역시 디바의 한조. 그러니까 들어오는 상대 앞라인을 디바가 좀 걷어내면서 버티는 동안 한조의 프리딜을 노리겠다는 거고 네. 아, 서울 다이너스티 고민이 한조를 불러가자니 너무 깊숙하게 뛰게 되면서 윈서님 살아나오지 못하고 그렇다고 아. 디바랑 싸우자니 리거 선수가 너무 잘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그런 천홍 선수 비에 나오니까 결국 완막이라는 이런 멋진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특히나 오늘 세드 선수 폼도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화살로 또 어떻게 변수를 만들지. 자 민성 조합으로 밀고 들어갈 준비하고 있는 서울입니다. 아, 일단 가볍게 뛰면서 디바에게 좀 압박을 주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죠. 네. 오 가치인데. 네, 서로 힐벨을 던져주면서 압박을 서로 넣어주고 있었습니다. 디바를 일단 좀 두드리면서 디바 사실 뭐 아무리 단단하다 한들 핵심하고 힐벨 맞으면 터지는 건 똑같아서요. 네. 그런 것도 그리고 있는데 한번 힐벨 맞았겠지. 나가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우, 2인 1벨을 두 발에서 던져주고 있는 미신입니다. 세선수 재우기네 잡고 있고요. 네. 자, 그래도 화물 꾸준히 조금씩 어떻게든 밀면서 앞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화살로 머리를 맞추지 못했었나 보군요.
자, 킬을 견뎌! 오! 우와! 아, 한조에게 기회를 주면 도답을 하거든요. 이러니까요. 한조가 킬이 안 났다? 그럼 더 많은 시간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조가 편안하게 소리 질러 오시는 위치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걸 리 선수가 너무 잘해요. 아, 내가 주역이 아니라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조연이 되더라도 예. 네, 팀원들에게 좀 주역을 만들어주는 플레이를 너무 잘하고요. 실제 게임에서 그게 가장 중요하죠. 또 필요할 땐 주인공이 되기도 하는. 맞아요. 네. 자, 그만큼 안전하게 마감만지면 한조 조합으로 왔다라는 건 한조가 무조건 해야 되는 조합인 건데 그걸 위해서 안정적인 후수비가 나오다 보니까 와 지난번 경기랑 흐름 비슷하네요. 나도 있으니까 억지로 열만 하거든요 서울. 자 그래서 나노턴은 언제 지금 잡을까요? 용나라 왔고요. 내편 퍼즐! 나노르게 집이고 프로펫! 프로펫! 와 나노로 인선 살리고 예. 네, 퍼즐 받은 거 살려주고 아 맥에 터지면 맥에 터지 날리나요? 아 터졌어요! 여기 비기 완전 비기! 터질거 빨리 터져야 돼요? 자 서울의 호랑이가 달려갑니다! 프로펫! 하지만 세조! 세조 둘? 하필 잡혀도 윈트를? 윈트를! 세조! 남아있는 세면 굉장히 연약한 세면이거든요? 맞아요 또 거점 밟기에는 약간 좀 애매해서 서로 니가 밟아 니가 밟아 하다가 네. 다 같이 뒷걸음 치는 조합이잖아요. 당연하죠! 화물만 건드는 사람 두 명은 어떻게 이렇게 속가됩니까? 너무 늦게 빠졌어요! 빠질 거 빨리 빠졌어야 되는데! 예! 이번 대세는 좀 다리들이 또 안 알아서 이거 더 시간 걸리겠는데요? 세드 3명? 세드 셋! 이럴 설마 세드 넷 세드 다! 세드 넷! 오야! 그 발언! 발언 하자마자! 장수 옆에 있다 보니까 다른 기운을 가져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자 이거 EMP가 있긴 한데! 아니 전략! 나도 집결 돌면은! 맞아요! EMP도 EMP가 아니에요. 그냥 상대 거슬리게 하기지! 아니 1인 군단 모두 나왔어요? 4명 잡았으면 3에 5명은 아니겠죠? 또 머리 맞힐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게 이지 한 번 아니면 되긴 하는데 예! EMP, EMP 이제 EMP 턴! 2번 턴 서울이 좋겠죠? 자 EMP 여유 조심해야 돼요? 여기 어떤 흐름으로 자, 나올지 이거 견디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서울! 세드 살리기! 아 불케어 매트릭스의 힐에 주사기에다가 위에서 케어만 해가지고 흘리게 예. 돼가지고 또 세드 머리! 세드 나선! 또 세드 나선! 빨리 접어야 돼 서울! 아니 판단 어떻게 합니까? 예, 빨리 접어야 돼요! 그거 안 빼주니까 빨리 어요 집결? 그러면 서울 다음 도 차분하게 참았어요. 행복. 그렇죠. 가능성 있다. 근데 문제는 가능성 있다라는 말씀은 쉽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공이 4개 돼요 지금 드리머즈. 근데 직결했으니까 EMP 호응이 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서. 그렇죠. 이거 시간 가다 보니까 또 완막 분위기입니다. 자, 근데 이러다가 진짜 세드 6 나올 수 있어요. 세드 6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세드 6은 끝이죠. 그렇죠. 여기서 만약 크리링 맞았다? 끝나는 거예요. EMP! 호응이 될까요? 됐어요. 다 잡았고요. 와! 재웠고! 이게 아나까지 만든 바람에 정리가 안 된 건데. 세드 6? 나도 가서 리그 줘야죠. 거리듬에 도망갑니다. 나도 잡고. 세드 살리면 된다. 이상한데요? 여기 세드가 진짜 힐러 하나만 잡다. 진짜 힐러 하나 머리 맞으면 안 됩니다. 머리! 너무 많이 버리죠. 자, 벨로스레아 세드를 잡을 수 있습니까? 어차피 이러면. 벌스! 벌스! 와, 프로펫! 자, 이제야 미도우들 봅니다. 네, 아다리 머리가 너무나 작아요. 장제 소두! 그러면 시간 좀 걸리죠? 메카! 디플 되니? 안 되느냐? 너프 디스! 되면 절망이거든요? 듣는데요? 절망이에요. 왜 절망이에요? 절망이에요. 절망뿐이에요. 이지야 킬려야 돼요! 이지야! 킬! 이지야! 머리! 근데 아나가 숨었어요. 힘에 맞았는데 안쪽으로. 가요! 이제 발떨어지면 끝이라서 벨로스레가 잡으러 갈 수가 없어요. 게다가 벌스도 채웠습니다, 탑드래곤! 완막이에요! 완막이 확정입니다! 우와! 어쩔 수 없어요. 세드 6은 좀 힘들죠. 그렇죠. 세드 6 나왔으면. 아니, 억울하면 세드를 잡던가. 네.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과한 말 아니잖아요. 세드를 잡으러 가게 또 리거가 너무 단단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디바 조합의 장점이에요. 디바가 정말 잘하고.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일단 디바가 일단 디바. 잘하고 해서부터 많은 팀들이 탈락하고 시작해요.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디바를 이 정도로 아주 잘한다고요? 보통은 이제 흥분해서 앞으로 나가서 터지거나. 예. 혹은 뒤를 안 봐가지고. 결국 본인은 살아있지만 딜라인 터지곤 하는데 리거 선수가 자리를 먹어주면서도 케어를 굉장히 잘해줘가지고 죽이네요. 네, 홀딩도 리거.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막타가요. 막타 2등의 프로필인데 3킬이에요. 맞아요. 다 펄스겠죠 대부분. 근데 세드 보세요. 세드 7이었네요.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세드가 7 했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져요? 질 수가 없죠. 치는 게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서울 다시 한번 가야죠. 네. 80.1m. 예. 그럼 이제 80.1m까지 밀려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아. 충분히 여유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 좋게 생각하면 이거 되게 여유 있다. 여기서 여기서 트레이닝한 게 너무 좋았어요. 이것 때문에 게임 이상해졌죠. 이것도 게임 쳤죠. 우리 여기서 나오죠. 세드의 전투. 또 여기서 하나 더 잡고.
우와! 이스폰 이렇게 망가뜨리니까 어떻게 져요? EMP 턴 계속 느려지고. 아, 야, 계속 웃고 있는 거. 야, 게임 왜 이렇게 재밌냐? 오버워치 미친듯이 재밌네. 얼굴이 그렇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지금 세드. 자, 결국 서울 다이너스티. 레킹볼 제냐타 프리킥. 어려운 걸 꺼냈습니다. 상대가 이제 네. 한조다 보니까 이제 꺼낸 건데 윈서이 지금 너무 힘들긴 하거든요. 네. 그리고 디바가 폭킹 수압이 약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는 셀 선수가 그냥 솜트로 우회해도 되고. 그렇죠. 네. 자 이제 애쉬와 함께 자 시간을 버는 조합이 꺼내 들었습니다. 솜트로 우회했어요. 네. 그러네요. 이러면 이제 벨로스리아 선수는 살얼음판이죠. 조금이라도 삐끗한 순간 팀 놓고 팀 놓고 이제 자요. 하지만 깨어났어요. 그렇죠. 손발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깨어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지한 선수가 자 계속해서 앉으면서 네. 얼음 풀어주고 프로핏이 포킹해주고 벨로스리아가 실수를 하지 않아야 굴러가는 조합. 그만큼 어렵지만 이것이 잘 원활히 굴러가면 상당히 좀 좋을 수도 네. 있습니다. 이 자리 사수가 중요하겠죠. 이 주유소의 네, 주인은 우리다 보여줘야 됩니다. 서울 입장에서는요. 네. 이게 아래로 붙어서 험을 밀면 이게 완막을 당한 경기. 우와! 여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우와! 우와! 벨로의 대모음! 살았어요. 이게 레킹볼이 빠르긴 해요. 빨라요. 와, 저걸 어떻게 킹볼이 네. 살아나오긴 했는데 겁나게 빠릅니다. 이제는 이미 적이 다 들어와가지고 원래 볼이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볼이 네. 도망쳤다? 그러면 그 사이에 적은 다? 그냥 우리 끝라인까지 왔다! 끝났는데요? 끝났다! 이미 끝났다! 아니 엔딩이 보이는데요? 프로핏! 결상전 근데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안돼 이게! 기사가 네. 있어서! 아 이거 어떻게 해요! 벨로스리아 선수 오면은 그냥 맞는 공이에요 맞는 공. 그렇습니다 이거 오지마! 여기서 궁으로 뭐 사용하면서 계속 궁으로 벌써! 결국 이렇게 완마크 빠르게 뚫어내면서 한 점 더 따내는 드리버즈입니다! 아니 디바 나오는 전장 이건 그냥 리거 강림 그렇죠. 선수인데 강림이라는 표현은 보통 쉽게 사용 안 하거든요. 안 하죠. 나오니까 그 얘기를 해요. 리알토 뭐 66번국 나오기만 하면은 예. 이 선수가 이제 다 잡는. 근데 이제 지금 맵풀에 리알토는 없지만 그렇죠. 66국도가 딱 남아줘서 이게 진짜 드리버즈가 절묘한 게 어떻게 서울이랑 만나는 그 경기에 1호는 러쉬 맵 3세트는 디바맵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공격력이 어떻게 이렇게 되냐고요. 자 그래서 결국 스코어 2-1로 드리버즈가 앞서나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4세트는 다르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서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자 이어지는 경기 어떨지 4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4세트입니다. 경기 최근 분위기는 그래도 서울 다이너스티가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특정 장점이 나올 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드리머즈 특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몇 개가 드러났을 때는요 와 이 팀 확실한 그런 색깔이 있는 모습이고 반면 서울 다이너스티는 여러 가지 판로를 모색해 봤습니다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서울 다이너스티의 좀 색깔이랄 게 윈솜트 정도인데 예. 드리머즈의 러쉬와 디바 조합에 아직까지 흔들리고 있고 하지만 이스페란사는 예. 윈서를 포기할 수 없는 맵이라서 그렇지요. 다시 한번 드리머 선수가 들어옵니다. 아 드리머 선수가 그 심재숙 캐스트 닮았다는 얘기 들어가지고 제가 네.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또 이렇게 보니까 안경테도 비슷한 거 쓰네요. 네 굉장히 그 눈 부분이 좀 닮았어요. 약간 예, 맞아요. 눈 쪽이 닮았네요. 안경테도 네. 그렇고 약간 좀 사촌지간 같은 네, 그런 친척 느낌 날 정도로 이제 정도면. 이 말을 들은 여러분들이 다 맞아요. 드리머 선수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생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제가 지난주에 그걸 듣고 네. 봤더니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도 계속 생각나요 지금. 안 하려고 노력했는데 생각이 나가지고 이건 안 할 수가 없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 세드 선수가 오늘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도 우리 세드 줄 알아고. 아니 원래 세드 선수가 많이 볼 만났던데요. 한조로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플레이를 계속 좀 보여줬고. 네. 물론 이제 이 맵에서는 한조를 안 쓰고 다시 한번 좀 솜브라 쓰겠지만. 그렇죠. 네. 당연하죠. 마지막 레킵을 보고 솜트로 바꿨을 때도 굉장히 좋았어요. 자 그래서 이번 경기 위기에 봉착했고요. 아 서울 다이너스티 쉽지 않은 경기겠지만 이것 또한 본인들의 성장통이 되기를 바라고요. 좋은 의미에서. 네. 자 그래서 이번에 준비된 찾아가 바로 이스페란사입니다. 이스페란사 사실 뭐 민서의 좋은 맵이고 2층이 초반에 좀 있는 맵인 만큼 네. 아나의 포지션도 굉장히 중요한데 뭐 서울 다이너스 아이언발드 이겼으니까 소프트 대결은 그래도 우리가 괜찮다라는 마인드 네. 가지고 가야 되고요. 그렇죠. 이지한 선수 친정팀이잖아요. 아 맞아요. 친정팀은 팀 안 되죠. 또 드리머즈를 완전 이 자리까지 올려놓은 이런 분위기를 만든 선수가 이지한 선수였었는데 그렇죠. 자, 이번 경기 어떨지 정말 중요한 세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스페란사를 잡고 리장타워로 가도 근데 드리머즈는 크게 걱정이 없을 거예요. 1세트 다시 한번 보여줄게. 그렇죠. 러쉬로 붙자. 한번 붙어보자! 네, 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서울 입장에서는 이 서울이 오늘 패배 전까지는 오늘 뭐 전체적으로 쟁탈에서 굉장히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었는데 오늘 꽉 채우는 그런 승부가 다시 한번 나을 가능성이 좀 생겼습니다. 그리고 혹은 드리머즈가 이번 경기에서도 끝낼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예. 솔직히 서울 입장에서 지금 속이 타는 네. 예, 그런 경기인데 과연 이번 경기 승자는 어떤 팀일까요? 준비된 경기장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자, 경기 일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자, 근데 뭐 드리머즈도 마디스 싸움에서 힘들었다고 하지만 그건 에코를 쓰다가 조금 말린 감도 있어서 네. 진짜 솜트끼리 붙은 몰라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그것을 서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앞서서의 경기 폼이 워낙에 많이 올라 있었다 보니까 드리머즈 입장에서도 자신감은 그 어느 때보다 충천해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갑니다. 자, 해킹 후에 다시 한번. 약속의 장소에서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템포와 메탈이죠. 예. 이 자리에서 2층에서 올라가는 상황에서 사고가 서로 벌어지면 안 되는 거고요. 서울은 완막당한 충격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쵸. 네. 자, 이 선수가 디바로 정말 첫 번째 경기지를 잘하기 때문에 네. 뭐 지나가고 지나간 거고 여기서 이기면 되죠. 그렇죠. 프로게임의 가장 중요한 거죠. 왜 뭐 지나간 걸 뭐 발목을 잡습니까? 자, 여기서 이 대치 역시 아나벨스 서로 조심! 오우! 오우! 공격적으로 먼저 들어갔다. 네. 지금 너무 좋은데요? 우리 네. 기초척이랑 후클릭 동시에 들어가면서 예. 트랙 그냥 터졌어요. 자, 트랙가 없으면 화물싸움에서도 역시나 밀릴 수밖에 없고요. 갑니다! 자, 민 선수가 열심히 홀딩하고 어힐밴드박 했지만 정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시간적이죠? 네. 자, 그래도 버텨내면서 이 정도 자리만 사수한다면 나눠 빠르니까요. 보겠습니다! 상황 다시 한번 힐벤 던집니다. 힐벤 이번엔 안 들어왔고 네. 오히려 드리머 선수 체력 관리가 좀 안 되면서 자리를 좀 많이 내주긴 했어요.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프로필 다시 한번 슬슬 빌어내고 있습니다. 자 나노와 EMP 누가 먼저 채우느냐인데 네. 나노는 클릭이 먼저 가죠. EMP 세드가 빠르거든요. 그렇죠. 이걸 바탕으로 누가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활용이 되냐에 따라서 중요한데요. 선 EMP가 나노 이지한? 나노를 이지한에게 줬습니다. 자 EMP 써라 이거죠? 그렇죠. 자 하지만 교체 선택 이어주고 있고요. 자 위로 올라가서 서로 타았습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템포 보이면 예 먼저 들어오거든요. 여기서 기절남 킬납니다. 그렇습니다. 벌스. 자 아직까지 서울이 좀 결등이 된 상황. 공도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제 EMP. 자 EMP 방 안에 닫혀 있고 지금 EMP 오. 하지만 잡았어요. 네 됐죠. 특별? 가다 오. 아나가 터진 이후의 집결이어서 예. 뭐 빈단 선수 맞집결을 빼긴 했지만 네. 아 뭐 맞집결 빼 걸로 만족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좀 이게 맞집결을 써놓은 게 방정이지. 맞아 아니었으면 이거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네. 그 이미 큰일 난 거고요 사실. 속을 좀 세이브로겠는데요. 네. 여기서 리스폰이 많이 꼬이면 계속 갑니다. 쭉 가요. 여기서 부착까지 하면 진짜 1점 그냥 그대로 들어가고요. 네. 그냥 꼬린이죠. 그밖에 변수를 만들어낼 만한 기술이 현재는 거의 없는 드리머즈라서 1점까지 순항하고 있는 서울 다이너스입니다. 터치하려고 물론 올 수야 있겠지만 네. 오면 스킬 빠진 상대방 딜라인에 붙이면 되는 거. 힐러 라인 중에 한 명 맞으면 그대로 1점 거의 웬만하면 가는 겁니다. 크릴 선수를 보려고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멀어요. 예. 벌스? 안 잡고. 자 이러면 아직 1점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역시 크릴 선수 좋은 위치에서 힐벤 변수만 돼도 오우! 예. 자 재우고 벨로스나 재워놓고 아직 변수를 만들지 못한 드리머즈. 오우 예. 1점 들어. 오우 안 들어왔어. 못 들었어요. 그리고 원쉐문이 있어서
지금 이 상황만큼은 좀 막아내겠다라는 것도 막아내고 있습니다. 아, 네, 프로피. 아, 또예요. 또예요, 또예요. 나도 윈스턴이랑 같이 들어가. 아, 프로피. 이러면 대체 1점이죠. 아, 1점이죠. 네, 볼 것도 없습니다. 어, 월 CF도? 오. 일단 험을 밀어놔야죠, 험을 밀어야죠. 예. 3점까지. 이걸 지켜내면 유의미한데. 네. 지금 들어간 것 같아요. 예, 화물이. 그러니까. 네, 옆구리 물고 있는 거 봐. 아, 들어가. 아. 급한 판단. 오늘 드리보즈 약간 조금 네. 욕망의 판단들이 살짝 과욕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모든 에너지가 서울 다이너스에게 긍정적인 효과로 좀 가는 거잖아요. 전달되는 네. 거잖아요. 물론 이제 저 입구의 압박은 좀 풀었지만 네. 궁극기가 서울 다이너스가 이제 더 유리한 상황이 돼버려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탄 한 번이긴 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리드를 가져와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닭드래곤 선수 오! 안 들어갔어. 아 그런데 데미지가 들어갔나봐요. 네. 네, 미처 녹였어요. 네! 근데 안악 없어서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서울도 약간 좀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자리 정도의 사소함에서 팀원들 기다리는 선택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최대한 아 그래서 와하! 터프리곤! 어? 이에 포커스 좋았죠? 네, 날코르트 들어가서 자꾸 빠지는데요? 서울도 나쁘지 않아요. 항상 이에 필 썼다? 뭐 이, 이 정도는 네. 어? 어? 프로핏? 갑자기? 치료한 옆을 지키고 있었나요? 예! 아니 프로핏 해결사 본능 지금 아니 팀 내 절정타 무슨 일이에요? 킬 절정타가 팀이 총 10킬이죠? 예! 근데 7킬 했네요? 70%에요 70% 다 했네요? 자 그럼 여기 8킬! 와! 프로핏! 이거 뭐 함께 때리는 거긴 하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자 확정킬은 계속됩니다 프로핏! 와 지금 팀 내 75%까지 올라갔어요. 예 이거 맞나요? 아니 갑자기 이렇게 밀리면 지금 드리머즈 다음 경기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만 이번 경기 이렇게 압도적으로 밀리면 안 되죠. 이쪽도 메탈에 영향이 가요. 네. 경기 정말 훨씬 쉽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 다리가 너무 일직선이라 위험하죠. 네. 위험하죠. 자, 이 자리 두 대를 사수하면 시간만 벌면 되는 겁니다. 자 크리리 와 쿨케어 해주면서 이자수 이러면 궁도 꽤 빨리 차겠는데요. 와 계속 킬냅니다. 지금 그렇게 게임이 좀 쉽게 너무 쉽게 풀리는데요? 아니 너무 압도적인데 근데 12처치 10 결정타인데 예, 아니 킬이 12처치인데 네. 어떻게 막타가 10킬이에요? 아니 지금 드리머즈는 최고 결정타가 2란 말이에요 2 근데 10킬을 했으면 끝난 거죠 네. 어떻게 막아요? 자 여기서도 계속 이렇게 의미 없이 밀리면 안 됩니다 지금 드리머즈 자 한타를 좀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벌써 그래도 이것도 안 되면 아 이거 100m에 갈 수 있겠어요? 이제 부를 수도 있겠어요 2점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예. 네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흐름입니다. 빈소프트 운영으로 가기 확실히 서울이 조금 더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왕급 조절도 그렇고 뭐 궁극기가 그렇고 포커싱도 그렇고요. 네. 뒤로 빠졌다가 올랐다가 잘 흘렸어요. 그렇죠. 후집결. 후집결. 가장 좋은 집결 뭐냐? 바로 후집결. 후집결에도 좋은 게 어딨어요. 후비트 후초월 후집결. 아 그거 수비코 막 이런 것들은 후가 들어가면 무조건 조달해 봅니다. 자 여기서. 드리버. 자 여기 드리버. 필벤. 자 나노로. 나노 받고 빈다임 좋습니다. 돌이끼리 강화. 드리버 좋았어요. 드리버 좋았어요. 드디어 한번 막아내나요? 정말 드디어. 예. 좀 안 돼요 이제. 그렇죠. 자 이걸 어차피 질 한타였었고 드리머즈도 궁을 좀 아끼면서 앞서서 오늘 궁 두 개 크게 실수했잖아요. 네. 그런 실수 절대 허락되지 않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지는 한테 궁 쓰는 건 정말 죄악이고 이긴 한테 궁을 너무 과투자 해도 안 돼요. 네. 10m면은 정말 잘 밀어야 되거든요. 자, 그 정도의 상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결국 적당히가 다 다시 한번 대치가 될 거잖아요. 네, EMP가 봅니다. 이러면 이제 프로피 선수를 불러야죠. 네. 미치면하기 차작구. 자 미치면 타면 이거. 잡았어요. 도망가 기다리고 있는 것. 이거 딜러 듀오가 완벽한 걸 해냈습니다. 네. 일반적인 심지들이 좋았죠. 미치면하기 콜 해주고 일부러 예. 안 부수고. 손구라 찾은 다음에 미치면 타게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뒤로 불러게 되고 좋은 자리 빼앗기게 되고 또 붙이고 또 프로핏 또 로핏 14터치 12막타 와 이 막타이 말이 안 되는데요? 이야 정말 말도 안 되는 제가 본 네. 수치 중에 역대 거의 최고인 것 같아요. 어려울 때 시작하는 게 또 프로핏이라면서요. 맞아요 맞아요. 항상 아 이제 졌다 싶으면 그때부터 이 선수가 미쳐 날뜁니다. 계속해서 팀내 결정타가 지금 총 18킬인데 예. 그래도 12킬을 본인이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날 서 있는 네. 거죠. 와. 빈다임 1위 꼭! 그렇죠. 홍이 됐어요. 홍이 됐어요. 여기서 조금 더 킬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시간이 오니까 2분째라서 예. 서울은 EMP 빼주면 감사합니다. 저. 맞아요. 또 EMP를 한번 맞고 그럼 또 다시 또 90 몇 미터에서 상대가 궁 쏘서 막으면 또 한 10미터쯤에도 보이는 거 네. 그거 다 보이거든요, 이거. 그래서 문제가 좀 계속해 중첩돼 쌓여 있었던 건데요. 자, 다시 한번 밀고 들어가면서 나노 있고 집결 거의 다 왔고 드립은
예, 드리블할 수 있는 윈스턴이고 어떻게든 해봐야겠죠? 하지만 이쁘게 잡혔긴 합니다. 자, 이거 나노로 반응해 살려야 되거든요. 이거는 자 진 선수가 방 안으로 들어가 자리 잡고 있는 걸 보자마자 너무 잘 썼고 네. 가도 선수가 지금 아나 자리 잡는 거가 특출해가지고 자, 여기서 원시분도 극단적인 선택! 내가 킬하고 드리블하겠다! 근데 이미 뒷라인이 많이 좀 균열이 나서 또 빼야 돼요. 하벨도 로봇도 이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도 늑처럼 계속해서 그냥 밀고 들어가면 되는 거고 공 빠졌고 잡혔고 이거 어렵죠. 상황이 서울이 사실 빌게 좀 약한 팀인데 일기 운영을 리드하고 있는 서울. 그때 그것도 무려 압도적으로. 네, 압도적으로 밀기를 압도하고 있는 서울. 이거 시사하는 바 큽니다. 게다가 밀기의 서울. 원래 밀기 좀 약했었잖아요. 그쵸. 옛날에 원래 4세트 다 까만풀이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드리버즈 입장에서 좀 파이퍼 없을까 지금 너무 속이 답답해지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요. 드리버즈 입장에서 사실 이게 55초라서 궁 없이 한번 좀 밀어내는 구가 나와야 되는데 소프트가 지금 너무 잘 붙어가지고 네 또 붙일 것 같아요. 또 붙일 것 같아요. 에이 설마 또 붙여가지고 게임을 망가뜨리고 답 없습니다. 아 뒷라인 너무 많이 걸렸어요. 너무 많이 걸렸어요. 이거 뒤집 못 살아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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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다시 또 90 몇 미터 또 싸우겠는데? 맞네요. 다 밀어놓고 편안하게 경기하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아니 이러면 사실 궁이 네. 어! 15 결정타! 야 결정타 15, 22, 22에 15. 아 그리고 이거 이기려면 궁 한 10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기려면 최소? 내 시스템상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안 되죠. 100미터 넘었습니다. 계속 갑니다. 궁 접근 능력 닦게 해야 되는데 이제 닦겠다고 해서 이게 106미터를 밀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죠. 하지만 탑드래곤의 붙이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봐야겠죠? 덤플스로 아, 나노로 살리고 빛나인과 함께 다시 한번 화물 주인하러 가겠습니다. 궁 안 쏘대요? 안 쏘대요? 아예 아끼고요. 아끼고 상대팀이 궁쓰면 오히려 좋아. 이런 거 되는 좋아. 거잖아요. 뭐 EMP 정도는 상대 궁 다 빼려는 궁으로 써도 나쁘지 않죠? 그렇죠. 여기서 나노 뺐고요. 상대가 놀라서 EMP까지 써주는 궁을 누려보는 것도 네! 궁을 최대한 많이 빼먹겠다는 거겠죠? 자 여기서 EMP 있고 집결했습니다. 네, 어세드 2학물과 지금 지금 누르면 어차피 미리 없다. 미리 없다. 어차피 진짜 지금 당장만 숨쉬는 거다. 105미터 밀어야 된다. 그렇죠. 지금 여기서 근데 아끼다가 소위 뭐 잘못 되는 경우들도 좀 많아서. 하지만 좋네요, 좋네요. 보리콩의 마이크. 지금 눌렀고 여기서 킬을 더 만들어야겠지 그러면. 됐죠. 됐네. 이번 한타도 됐네요. 어제 결국 서울의 의도대로 좀 많이 쓰긴 했어요. 다 빠졌어. 어쩔 수 없죠. 근데 마지막 한타인데 그들에겐 항상 마지막 한타인데. 그렇죠. 서울 다이너스티 앞으로 한 5번 있는 생각하겠지만 예. 모든 한타가 마지막이라고요. 오죽하면 눌렀겠어요. 자 이제 세드 EMP가 깔끔하게 들어가서 상대 이지아 선수가 궁을 이렇게 못 채우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첫 번째겠네요. 네. 굉장히 한타를 빠르게 완벽하게 끝내야 돼요. 그래서 이지안이 다음 한타에서도 EMP가 불분명하게 자,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퍼스트까지! 좋은데요? 아직 방심하지 않아야 되는 걸까요? 근데 화물도 너무 잘해놨는데요? 화물 최대한 뭐지? 딜기가 굉장히 지금 특화된 프로필? 응? 약간 어색한데요? 그래서 그 어색함을 이제는 다시 한번 익숙함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네. 하지만 아직 게임 끝난 거 아닙니다. 프로필 선수가 지금 홀딩을 너무 잘해놔가지고 네. 2F 선수 한타 이겼는데 화물 치가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 희망으로 돌려보자면 1점까지는 가 있어서 지금 도착해서 그 옆에서 몸 풀고 로봇이 있어야 되는데 SS 여기서 얼굴이 보여야 되는데 네. 나 여기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1점까지 못 갔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이지한 EMP가 온단 말이죠? 아 그게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릭 빛나의 궁도 다 온단 말이죠? 다 왔네요. 이게 지금 왔네요. 왔네요. 변수를 볼 카드가 아예 없거든요? 드리머의 8선대기밖에 없습니다. 이신의 힐맨 대박? 그렇죠. 혹은 나노를 통한 카운터. 어려운 상황이 나노 좋고요. 집게를 견디고 재우고 EMP까지 EMP 왔습니다. EMP가 왔어요. 자 화물에서 떨어질 수가 없는 드리머즈. 근데 떨어지면 끝이에요. 떨어지면 끝이에요. 붙으면 여기 EMP! 와 밀기의 서울 이렇게 보여주면서 경기 흐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나노도 한 10개 들고 있거든요. 경기 이렇게 화물에 떨어지면서 경기 스코어 2대2가 됐고요. 오늘 경기 역시나 오늘 서울 다이너스 있잖아요. 지진한 경기부터 시작해서 3연속 풀꽉 채웁니다. 네 그러면서 성장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게 중요하죠. 젠탈전 잘해주고 이제 밀기까지. 밀기 운영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네, 단순히 그냥 뭐 궁극기를 잘 쓰고 이런 걸 떠나서 운영이 너무 좋아서 솔직히 저희가 뭐 중간에 거의 끝나기 직전에 당연히 뭐 텐션을 좀 올리는 상황이 나왔긴 했습니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위험한 상황 거의 없었잖아요. 없었죠. 네, 거기서 만약에 한 달 저도 그 다음에도 유리한데요. 자 그 정도로 이번에는 운영에서 칭찬을 좀 해주셨는데 그게 돋보였었습니다. 네. 자 상대가 다이브에 3명이 가니까 트레가 혼자서 홀딩하는 것도 너무 좋았고 네. 뭐 전체적으로 그냥 드리버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했던 걸 빌리던 했는데 5세트는
2장터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모른다라는 거 네, 말씀드려야 되고요. 정말 서울 풀꽉 다이너스티 이 팀의 경기만 하면 토큰의 수호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경기에서 어떤 팀이 최종 승자가 될지 다음 챔피언전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결국 경기가 이렇게 됐습니다. 양 팀한테 꽉 채우는 경기를 해주면서요 이제 밀기를 넘어서 최종전 쟁탈까지 넘어왔습니다. 이번 경기 리장타워 기다리고 있는데 경기에 직접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리장타워 드리블제가 가장 좀 좋아하는 전장이기도 하고 네. 1세트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던 러쉬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전장이다 보니까 또 서울 팬분들이 이렇게 네. 포기하지 않고 이 무더위를 뚫고 네. 이 현장까지 와서 이 응원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서울 다이너스티 밀기도 이렇게 잡았으니까 네. 살려서 이게 라마트라를 꺼내는 만너시를 꺼내는데 결국 기싸움이거든요. 맞죠? 실제로 1세트도 라운드 스코어는 2-0이지만 이길 법한 그림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약간 좀 실수만 안 한다는 마인드로 가야 되고 드리머즈는 본인들이 가장 자신 있어서 좋아. 그게 5세트에 나왔고 충분히 1세트에서 먹힌다는 확인했고 그대로 보여줄 때 이미 1세트에서 한번 이겨봤으니까요. 확신을 가지고 경기를 할 수 있고요. 네, 하지만 서울 입장에서의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 앞서서의 경기에서의 뛰어났던 운영 이걸 바탕으로 해서 승리를 이어나갈 수 있는 이런 흐름을 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최근의 경기 이기면 서울 쉽게 이기는 경기가 많이 없네요. 그러게요. 요즘 최근에 그냥 풀풀풀 예 3연풀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퐁당퐁당 이게 퐁이 될지 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 지금까지 모습만 보면 정말 리장타워에서 드리머즈의 러쉬가 조금 더 우세했던 건 맞지만 그렇죠. 쟁탈전의 묘미는 네. 누군가의 슈퍼플레이 안에 승패가 언제든지 뒤바뀐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두 팀 모두 쟁탈에 좀 강한 느낌을 보여주는 팀들이고 서울은 원래 쟁탈 전승이었었는데 4승 1패 그리고 드리머즈 3승 2패 게다가 조합까지 나름 받쳐줬을 때의 드리머즈 앞격기 생각을 한다면 서울 입장에서 쉬운 경기 아니네요. 리장타워 사실 서울이 분명히 픽적으로 위를 들고 하긴 하거든요. 네. 퍼에만 안 말리면 돼요. 드리버즈는 그걸 워낙 잘하니까 러쉬를 알면서도 꺼내는 거라서 자 알고도 못 막을지 알아서 막을지 예. 그래서 스코어 2-0으로 만들었었고 이번 리장타워에서 양 팀의 모든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어떤 팀이 오늘 경기 최종 승자가 될지 지금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이야 이제 정말 진짜 마지막입니다. 네. 저분들도 목이 갈려고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열정적인 응원을 해주고 계신 거고요. 이번 경기의 중요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면 중상위권에서 상위권 도약이고요. 지면은 바로 그대로 중하위권이에요. 경기 수가 얼마 없어서. 자, 러쉬 대 러쉬 맞불 작전으로 갑니다. 오 힙싸움 한번 가보자. 힙싸움 한번 가보자. 이 조합으로 한번 붙어보자. 자 하지만 예. 러쉬를 잘하는 자, 라인을 잘하는 자는 예? 라이너와 제일. 그러니까요. 감히 우리를 상대로 러쉬. 오히려 보여줘 한번 찍어 눌러주겠다라는 드림머즈. 아니 우리를 상대로 러쉬를 들어 불사를 올려줄까? 벨로스를 할까? 보여주는데요? 벨로스 퍼스타 여기 있어. 마지막 경기에서 이 벨로스레아가 다시 한번 5세트의 벨로스레아? 지난번에 불러줘 지금. 하지만 지난번에 이기 때 보셨잖아요. 거기도 풍당풍당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 거예요. 예. 이 연속? 예, 이런 느낌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앞에 하나 더 붙는 거죠. 홀스전 5세트의 벨로스레아. 아, 근데 조건이 예. 좀 크게 붙습니다. 점점 붙을 뿐이지. 예. 조건 어쨌든 지금 완성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 드리머 선수 보여주기 위해서 근처 반비어 화염을 날려주면서 빙병. 너무 무섭게 들어왔나봐. 벨로스 크리링. 너무 아파요. 앞에 너무 아파요. 아, 체력이 너무 안 됐어요. 너무 아파요. 아,
망치를 너무 급격으로 들어와서. 네, 아 망치는 놀랬지만 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너무 급했어요. 너무 급해 지금. 어. 지금 분명히 드리버즈도 우리를 상대로 러쉬를 하고 너무 힘내는 바람에 예. 너무 피 관리가 안 됐어요 지금. 지금 흥분한 것 같았죠. 예. 약간 좀 과하게 들어가는 게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이야. 자 이제 망치 대결. 라인아웃들이 가장 자존심을 걸고 한다는. 그렇습니다. 약간 숨어 있거든요. 근데 바로 보고 있어요. 자 어떻게 찍을지 서로가 기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어, 너무 잘 갈라졌네요. 아, 타이머스. 이것이 벨로스네요. 와, 야 핫캐리. 아 웃는 거 보세요. 야 와. 내가 봐도 정말 죽이게 찍었다. 라인하르트가 망치를 맞고 찍었다는 건 다 끝났다는 거예요. 화면을 막고 찍고 보다 좋은 게 어딨어요. 10년 돌려봐요, 10년. 예, 아니 근데 이거 데리버즈 입장에서 지금 이상 아닙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일단 거점으로 가자. 예, 눈보라 있는, 눈보라 차이 나네요. 거점 밟고 거점 유지한다면 눈보라, 그쵸? 급하게 왔을 때 눈보라죠. 그쵸, 들어와, 들어와. 눈보라, 데리버즈가 눈보라 1위. 여기서 킬해가지고 득점해야 돼, 데리버즈! 데리버즈! 광자방벽을 너무 좀 잘 깔긴 했거든요? 어, 예술인데요? 이지야? 근데 지금 이거 광자방벽, 그리고 벨로스가 딱 광자방 뒤로 오면서 어! 최근에 빈트로 어,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이거 서울이 빼도 많이 빠졌네요. 네. 많이 뺐다. 근데 눈바라 정도에서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거 비가 아, 광자방벽으로 이게 좀 되네요.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게 뭔데요? 아까도 저쪽 한번 넘어간 다음에 아 못 뺐었어요. 네, 템포에 말렸어요. 맞아요. 충분히 이미 그런 설레가 있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자 다시 한번 드리버즈 그걸 기회를 꺼내서 하면 됩니다. 하지만 밀기도 발전했던 서울. 어 충분히 여기도 발전했고요. 맞습니다. 어 거점 잘 들어왔어요. 어 거리 잘 잡혔긴 하는데 급하게 들어오는 중. 직통 배트 직통 배트일수록 어 갈리집니다. 직통 배트 와 그리리 내가 지금 싸우기를 주면 뭐예요? 망치 엔딩 벨로스래요. 뭐 하셨는데요? 그 다음에 바로 망치 야 지형도 부실 기세 벨로스래요. 어 아, 일단 찍어 일단 찍어 높아 네. 일단 찍고 봐. 자 그 어 뽑을 수 뽑을 수 아 뽑을 수 그래도요 그래도요 네 어 뭐 찍은 거에 저도 모르게 빠져들어 있었는데 C9이었네요. 네. C9이요. 오지만 벨로스레아의 폐기에 들려서 제가 들렸죠. 제가 네. 중계 중에 망치가 있는 걸 알면 라인 뒤로 물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와 제가 벨로스레아에게 졌어요. 그 기세에 놀라가지고 와 100% 벨로스레아 지금 10단 길량 14,500 14,500! 야! 2등과의 차이! 4,000 이상 차이! 여기가 사실 벨로스 선수가 부담했던 맵이잖아요. 부담했었죠? MTD. 메인팀 당했다. 아 그러네요. 그걸 드리머한테 푼 거예요, 지금. 아, 왜요? 야, 어쨌든 누구라도 풀면 좋은 거니까. 하지만 이러면 드리머 선수가 다시 한번 보여줘야죠. 반격해야 됩니다. 가야 네. 됩니다. 어, 서울 어려운 거 골라요. 인섭도 돌려갔겠다. 네. 근데 이게 러쉬이긴 한데 이 맵이 러시아 좀 그렇게 좋은 맵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어, 거울이도 겐지? 어? 하지만 오늘의 프로핏이라면 그렇죠. 네. 본인의 기량을 믿고 하는 거예요. 루시우? 어? 자, 조합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속도를 좀 높여줄 루시우. 하지만 오늘의 프로핏이라면 무엇이든 합니다. 자, 이게 포킹이 있는 러시가 아니라서 네. 심의 러시라서 갠솜으로 돌려깎겠다. 와! 어어어? 왜요? 아니 크릴이 오늘 완전히 러쉬가 이거 맞는 구도가 되면 망해요. 그럼 킬이 네. 나오는 갠지면 들어... 네. 끝나죠. 크릴링한테 들어가야 되는데 크릴링을 불지 못하는 아, 순간 아 크릴링 진짜 좋네요. 이렇게 사망해서 돌려깎기 당하는 네. 순간 야 어려워. 돌수전 5세트의 벨로스레아. 아 막을 수가 없는 폭주기 관차. 아 역시 벨로스 버스터 와. 갑니다. 갑니다. 이야 어, 저희 나노 강아지까지 받고 가나요? 자 거점 가죠. 하지만 이제 거점 밟은 거니까 드리버즈 치고 또 역전해야 되는 거고 아니 픽이 좀 이게 맞나 싶었었는데 겐지 갖고 와서 딜을 얻는데요? 어 샌드의 키소디 네. 원래 저 자리에 이지한 선수의 키소디가 있었는데 아 그러네요. 네. 이지한 선수는 이제 서울 다이너스의 선물을 하고 있고 그렇죠. 샌드 선수가 보여줘야 됩니다. 분명히 엇갈리겠습니다. 샌드 선수 샌드 좋아 앞서서의 그 정도의 퍼포먼스 난 나오면 이거 못 이깁니다. 이거 그냥 머리 띵띵 다 날려버려야 돼요. 띵띵 해야 돼, 띵띵. 예. 아니, 오늘 크리링 선수가 완전히 후반부에 장난 아니네요. 오. 아니, 오. 이거 보세요. 지나오다 교통, 이게, 어, 돈을 좀 많이 지불해야 됩니다, 들어오려면. 나노 죽이 힐맨! 아! 힐맨 대박! 또 크리링, 크리링! 동선이 길어진 러쉬는 약하죠! 그러면 5세트! 아! 이렇게 되면! 벨로스야, 어? 캐리력이 지금! 어, 이거 설마 또 들어올 때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아, 그러네요. 네. 어, 원시문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아 드리버즈 지금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거 캐서디 맞나요? 뭔가 캐서디가 발이 느리고 도움이 안 되는데 힐맨 셋이고요. 캐서디 들려면 정말
다 머리를 써야 돼요. 그렇죠. 상대가 궁이 많으면 머리를 쏘기 전에 궁극 키워 들어가잖아요. 예. 아직 비트 들고 다이브까지 누르면 이거 용검까지 꺼내면 이거 어떡합니까? 오랜만에 보는 용검인데 또. 네, 이거 방안으로 유도한 다음에 누굴 하나 대집은 새로 예. 그러니까 빨려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워낙에 서울이 좀 길은 것 같아. 그렇죠. 드리버. 아, 안 맞았어요. 본인만 힘에. 아, 이거 꿀아 나가나요? 나갔어. 이게 이렇게 했을 때 100대0인데요. 100대0인데요.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엔딩은 용검이겠는데요. 아, 비트 용검은 아껴놨습니다. 네. 아니, 뭐 세트만 오면 서울 다이너스티. 아니, 뭐예요 이 조합? 저희가 지금 얘기가 아예 없는데요. 앞에 좀 뭐가 붙긴 해요. 홀수전. 홀세트에. 아, 그렇죠. 네, 벨로스리아긴 한데. 예. 아, 지금 완전 슈퍼 캐리하고 있어요. 진짜 라인하는 캐리는. 예. 말이 안 되세요. 아니, 요금 이거 어떻게 한 번만 가다 힌트 채웠고. 터치를 위해 트레이서. 이거 루시오 있어. 무조건 루시오 있어. 예. 아! 성진 선수! 아! 서울이 완벽하게 가져옵니다. 이야, 호판에 와서 이거는 무결점 플레이가 나왔군요. 확인을 깨달아옵니다. 압도하는 서울 다이너스가 결국 경기 잡아냅니다. 아니, 완전 잘했는데요? 완벽했어요. 이야, 5세트는 그냥? 와. 물론 서울이 5세트 가서 상대의 주력 조합으로 복수하는 구도가 작년부터 조금씩 있긴 했는데 네. 정말 러쉬 하나만으로 지난 스테이지를 어떻게 보면 올라왔던 드리먼 상대로 그걸 보였다는 게 굉장히 뜻깊고 네. 마지막에 운영이 완벽했어요. 운영. 아, 정말 네. 앞라인에서 델로스레 선수의 그 망치마크 찍기 있잖아요. 네. 아, 저 그 부분 깜짝 놀랐었고 정말 멋있었습니다. 이외에 윌슨 이번 마지막 리장 선수도 왔었고 또 클리닉 선수의 부분 재발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원래 직업으로 와서 지나갈 때마다 차차차차차 소리가 나면서 계속 막 비기고 기회 잘 만들어주고 힐맥 잘 넣어주고 그러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BT든 루시 해킹한 다음에 바로 용검으로 비트캐슬. 바닥에 소리는 들렸는데 바닥에 손이 안 닿아가지고 그렇죠. 예, 결국 비트를 받지 못하면서 완벽한 경기 운영을 보여줬습니다. 아, 드림몬드가 마지막에 전략에서 캐슬이드는 조합 자체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야, 무조건 관제센터와 야시장을 잡았어야 됐는데 네. 너무 초반에 공격 들어가다가 손해봉이 많았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피로팀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프로핏입니다. 프로핏 선수가 4세트까지 너무 잘 끌고 와줬죠. 특히 IEM발대에서 제가 봐서 프로핏 선수 두참 조금이라 덜 들어갔으면 네. 사실 저희는 저 5세트의 벨로스리아를 영접하지 못했어요. 충분히요. 그 정도의 상황이었었고 프로핏 선수가 또 처치 기여에서 뭐 오늘 뭐 막타 난리도 아니었었죠. 네. 자, 그만큼 대단한 활약을 다시 한번 해주면서 팀이 어려울 때 더 뭔가 날뛰는 클러치 하는 뭐 이런 모습 많이 보여줬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해내버렸습니다. 자, 서울 이제 밀기마저 조금 강해져가지고 예. 운영이 일단 보인다는 게 물론 경기 내용은 풀세트 치열한 경기고 뭐 중간중간에 60% 국제에서 말렸던 장면들은 있지만 4, 5세트 운영을 보면은 네. 아, 서울이 이제 크레인 선수도 자리 잡고 이날 선수도 자리 잡으면 정말 올라가겠다. 실제 4, 5세트는요 네. 운영에서 그냥 소위 찍어 누르는 젠탈 백대형은요 맞아요. 압도한 거예요. 그래서 드리버니가 좀 많이 흐름에 좀 밀렸었고 오히려 라인 싸움에서 이기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이었었는데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그 장면 나왔었습니다. 와, 여기서 올라갔습니다. 다 붙여 네, 다 붙여요. 이러니까 결국 다시 한번 팀원들도 일어설 수 있었던 거고요. 정말 트레이서 장인. 예. 2세트는 좀 치열, 비비는 한 경기였는데 거기서 벌써 다 하나씩 터뜨린 것이어가지고요. 결국 또 2번 세트에서는 완전히 주인공이었었죠. 여기서 괴력을 보여주면서 결국 캐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서울 다이너스티 팬분들이 네, 프로핏 선수를 계속해서 좀 응원하고 좋아하는지 네. 경기에서 되게 많이 분명한 것 같아요. 항상 그럼요. 에이스 역할을 했잖아요. 성적을 떠나서도 아마 다들 점이 있었겠죠. 프랜차이즈 거의 뭐 스타 느낌으로 네. 도대체 지금 몇 년째 있습니까? 서울하면 역시 프로핏, 프로핏 하면 서울. 이것은 셀리아 댄스맘 사이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침착하게 예. 자, 그리고 여기 마지막 그 용검도 나오나요 혹시? 티켓을 보고 싶긴 한데요. 네. 네. 혹시 우리 제작진 한번 제가 믿어볼까요? 이지한 선수한테 루시웨키 안 나왔네요. 역시 루시웨키가라고 찍는 거 바로 썰고 시원시원한 용검을 썰어버리면서 이렇게 게임 마무리됐었고 오늘의 PO팀의 주인공은 바로 프로핏. 이러면 프로핏 선수가 PO팀 3회가 되면서 제스트와 동률. 네, 자 1등이 됐습니다. 인터뷰 준비가 벌써 됐다고 하는군요. 손혜민 아나운서에게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벨로스레아 선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로 벌써 연속 3경기 풀세트인데요. 이 풀세트 다이너스티라고 불려도 될 것 같은데 승리 소감 궁금합니다.
뭐 그래도 뭐 좀 치열한 접전 끝에 승리한 건 저희니까 다행이긴 하네요. 제가 좀 못했어가지고. 겸손한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위기의 순간에 더욱더 강해지는 서울 다이너스티가 아니라는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멘탈이 조금 흔들렸던 순간이 있었을까요? 오늘 경기? 초반에는 약간 긴장해서 그런 건지 좀 못했는데 가면 갈수록 그래도 적응돼가지고 잘 된 것 같아요. 멘탈 흔들린 건 1세트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때 혹시 어떻게 극복을 하셨나요? 그때 옆에 준영이 형이 명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명상 같이 했죠. 아 명상을 하는 그런 노하우를 이제 같은 팀 선수가 알려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초반에 윈솜트를 많이 기용을 하셨는데 뭔가 EMP를 쓰는 걸 신중하게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 팀적으로 고민이 많았을까요? 고민이라기보다 그래도 뭐 EMP가 좋은 궁이니까 좋은 타이밍에 써야 하고 뭐 다 같이 호응이 되면 좋으니까 각좀 보다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건 아니라서 각을 조금 봤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스페란사부터 완벽한 분위기 전환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리장타워에서 라인을 꺼내 드셨습니다. 그때 본인의 의지였나요? 원래 팀적으로 그 맵에서 하기로 했었어가지고 그래서 해봤는데 그 5세트 전에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뭔가 드리머즈도 러쉬 조합을 잘하니까 라인 미러전이 나오지 않을까 라인전만 이기자 라인전만 이기자 라인전만 이기자 하고 해가지고 세뇌시키니까 잘 되더라고요. 아 본인을 그렇게 세뇌를 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라인을 완벽하게 이기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특히 대지분쇄가 정말 잘 들어갔을 때 카메라에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셨습니다. 그때 기분 어떠셨어요? 그때 아마 웃고 있는 게 그 아마 저랑 준영이 형이랑 궁이 겹쳐가지고 둘 다 같은 각 봐서 역시 이러면서 약간 웃고 있었던 것 같은데 잘 들어간 것도 있고 아 팀원끼리 이렇게 마음까지 통했다라고 알려주셨는데 마지막 리장타워 때 겐지도 나오고요 루시우도 나오고요 심지어 윈스톤까지 나왔습니다. 상대 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혹시 자신감의 픽이었나요? 그래도 저희는 항상 자신감이 맥스이기 때문에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어떤 조합 상대로든 서로 그냥 이거 하자 해가지고 하는 편이라 잘 된 것 같아요. 아 그때 그럼 각자 주도적으로 나 이거 하고 싶어 라고 말을 해서 각자 픽을 한 건가요? 네네 맞아요. 아 혹시 그 조합 겐지 윈스턴 그런 조합을 이렇게 사전에 연습은 좀 많이 하셨을까요? 연습을 뭐 할 수 있으면 좋긴 한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다 안 하다가 그냥 진짜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서 애매한 것 같아요. 네, 많이 연습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은데 오늘 경기 굉장히 전체적으로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경기는 어떻게 데뷔하실 예정인가요? 저희 팀은 뭐 너무 잘하는 팀원들이 4명이나 있기 때문에 뭐 저만 잘하면 된다라는 마인드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끝까지 겸손한 모습까지 보여주셨습니다. 현장에 뷰잉 파티가 이뤄지고 있는데 서울 팬분들도 굉장히 오셨어요. 그 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이 날씨에도 불구하고 뷰잉 파티까지 가서 직관이라기보다 경기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경기도 보시러 왔을 때 이길 수 있게 노력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서울 다이너스티의 벨로세리아 선수와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백.